왼쪽을 밀어주면서 이동합니다. 이승희 선수가 하이쇼입니다. 6점이고요. 그리고 파란색으로 그 상단에 탑이라고 적혀있는 양손으로 지금 밑으로 단단히 잡아줬습니다. 네. 자, 집중력을 이제 끌어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자, 로우존을 향해서 손을 뻗다가 지금 한번 떨어졌습니다. 네. 큰 볼륨 홀드임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잡았을 때 그립이 좀 좋은 부분이 있고 그립이 잘 잡히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이 큰 볼륨 중에 지금 잘 잡히는 부분을 잘 찾아서 잡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가영 선수 다시 출발합니다. 지금 잡은 저 검은색 홀드도 이제 미끄러운 부분이 또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보시면 약간 광택이 있는 부분이 지금 질감이 좀 좋지 않은 미끄러운 네.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초크가 많이 묻어있고 약간 거칠거칠해 보이는 부분이 마찰력이 좋은 부분이라서 네. 이 부분 위주로 잡아야 합니다. 자, 이번에도 로우 존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네. 자, 뭐 4분 안에 얼마든지 시도를 할 수가 있고요. 예. 시도 횟수에 따라서 뭐 점수 차감은 있습니다만 네, 예, 그렇지만 그렇죠. 완등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선수들은 격리 구역에 있다가 나오기 때문에 앞에 선수들이 어떻게 등반을 했는지는 모르는 상태로 계속 경기가 진행이 됩니다. 네, 특히나 이 결승 같은 경우에는 각 루트를 한 명씩 도전을 하고 앞에 선수나 뒤에 선수가 그 루트를 오르는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네. 오로지 자신이 루트를 관찰하고 자신이 찾는 방법으로 올라가는 그런 경기 방식입니다. 그렇습니다. 본인의 경기에만 집중을 할 수가 있겠고 결국은 이 벽과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남은 시간 1분 정도인데요. 다시 등반 시작하는 오가영. 자, 왼손을 조금 위쪽으로 잡아줬습니다. 정말 좋은 성적으로 꼭 메달을 거머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로우존 네. 일단 잡았습니다. 네, 지금 컨트롤 네. 됐죠? 네, 자, 좋습니다. 3점을 일단 획득을 하고 자, 손을 한번 매치시키고 다음 홀드로 올라갔으면 좋겠는데요. 네. 집중해줘! 자, 발의 위치도 좋지가 않습니다. 네. 자, 일단 양손을 그렇죠, 모으면서 그렇죠, 버텼습니다. 네. 자, 네. 자, 남은 시간이 이제 부족하네요. 네. 예. 이번 문제에서 오가영 선수는 3점 획득을 했고 시도 횟수에 따라서 차감은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에서 약간 긴장을 했던 오가영 선수였는데 첫 번째 존, 로우 존 포인트만 획득하고 내려갑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 시도만에 지금 로우존을 획득했기 때문에 2.8점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네, 그렇습니다. 두 번의 실패가 각각 0.1점씩 착각이 되면서 2.8점입니다, 2.8점. 네 번째 선수입니다. 이란의 엘라즈 레카비. 레카비 선수는 결선에 올라온 8명 중에 가장 이제 베테랑입니다. 89년생이고 작년에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여자 컴바인 3위까지 차지한 기록이 있습니다. 네. 현재 경기 발족 있는 선수인 8명의 선수 가운데 네 번째 출전 선수고요. 이란의 리카비 엘라즈 선수. 또 이번 아시안 챔피언십 볼더링 단일 종목에서는 8위를 했습니다. 네. 지금 미끄러운 부분을 직접 브러쉬질 하면서 홀드에 묻어있는 초크를 지금 닦아내고 있거든요. 네.
본인이 잡아야 하는 부분을 이제 꼼꼼하게 정리를 하고요. 선수의 출전 순서가 뒤로 갈수록 준결승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선수들로 배치가 됩니다. 순서가 뒤로 갈수록 좀 더 좋은 성적으로 결승에 진출을 했다라고. 자, 로우존을 향해서 지금 오른손 뻗었습니다. 네. 자, 한 볼 전환 25점씩 발도 잘 올렸습니다. 다음 하이존. 네, 당겨서 어깨로 버티면서 하이존. 네. 자, 하이존까지 컨트롤 됐고요. 네. 자, 이제 뛰어 오르면 탑입니다. 반동을 자, 주면서 쪽으로. 네. 탑까지 완등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밑에 보이는 성적표가 이제 존 포인트와 탑 포인트를 획득했는지의 여부, 그리고 좌측에 숫자로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이제 로츠루 선수가 완등을 한 것으로 저희가 봤는데 지금 6점으로 방금 기록이 나왔는데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완등을 한 번에 하고 지금 들어갔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하이 존까지만 점수가 올라가 있습니다. 자, 다음 출전 선수입니다. 다섯 번째 출전 선수. 자, 이제 다섯 번째 선수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선수가 첫 번째 문제를 시도하고요. 예. 그리고 첫 번째 선수가 2번 문제에서 등반을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처음으로 나왔던 고이케 하나 선수가 이제 2번 문제에 나와 있고, 1번 문제는 일본의 아오야기 미야 선수입니다. 자, 2번 문제가 보시면 일단 거리 자체가 꽤 있어 보이거든요. 네. 스타트에서 다음 바로 이제 다이노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고이케 하나 선수입니다. 아오야기 미와 선수도 1번 루트 스타트 부분 어려워합니다. 그렇습니다. 스타트에서 지금 이제 손바닥을 완전히 밀착하면서 밀어줘야 되죠. 네. 네. 자, 오른쪽으로 천천히 이동하고 있는 아오야기 미와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도전하는 고이케 하나. 네. 네, 여기서 이제 오른손 잡고 바로 위쪽에 있는 홀드까지 잡아줘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코디네이션 동작이고요. 예. 시작은 스타트라고 적혀있는 그 홀드와 밑에 같이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홀드에 양손과 양발을 모두 올린 상태에서 시작해서, 그리고 반동을 이용해 지금 다음 코디네이션을 도전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오야기 미야 선수와 고이케 하나 선수가 등반하고 있고, 네, 아오야기 선수는 탑까지 점령을 했습니다. 첫 번째 과제에서 전이 펼쳤던 일본의 아오야기 미야. 자, 왼손 잘 잡았네요. 네. 네. 양손을 모아주면서 이제 첫 번째 로우존 점수. 네. 얻고 있는 고이케 하나. 이제 홀드가 붙어있는 볼륨을 이용해서. 네. 지금 상단 부분의 볼륨을 잡았고요. 해놀드에 지금 왼발 걸어놨고 하이존까지 이동이 됩니다. 네. 과연 어떻게 갈까요? 자, 왼발은 지금 잘 지탱을 하고 있는데 오른발이. 네. 아, 네. 잘 자, 아이고, 예. 오른발의 위치가 좀 애매했습니다. 네. 지금 오른손이 움직여줘야 되기 때문에 왼발과 왼손만 버티고 있는 것으로는 좀 부족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른발을 가장 안정적인 위치로 이동시키고, 그리고 오른손을 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고이케 하나 선수 일단 예, 하이존 점수까지는 지금 획득을 하면서 남은 시간 1분입니다. 점수가 차감이 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시도부터는 시도할 때마다 0.1점씩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첫 번째 존 홀드 로우 존도 굉장히 거리가 멀어서 지금 동작이 정확하고 파워풀하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빠른 시간에 완등 탑존까지 가야 합니다. 시간이 약간 부족해 보이는데요. 30여 초 남았습니다.
네. 지금 2번 문제에 첫 도전을 하고 있는 골키아나 선수인데 아마 많은 선수들이 좀 어려워할 것 같아요. 네. 네. 시간이 10초보다 적게 남았는데 지금 다시 시도하네요. 그렇습니다. 자, 네. 골키아나 선수 2번 문제에서는 예, 하이존 점수까지 6점 획득을 했고 조금 이제 아쉬운 표정입니다. 네, 아오야기 미아 선수는 첫 문제 깔끔하게 풀어냈어요. 다음 선수는 일본의 이토 후타마 선수입니다. 스타트 홀드에서 넘어가는 과정이 아마 이번 문제는 가장 까다로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1번 문제에 이토 후타바 선수 나와 있고요. 2번 문제에 로츠루 선수입니다. 이토 후타바 선수는 뭐 골드에서는 아주 세계적인 선수죠. 네, 그렇습니다. 2019년 그리고 2021년 볼더링 세계 랭킹 4위였고요. 예. 또 아시아 선수권 대회 이번 선수권 대회 볼더링 단일 종목에서 1위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로츠루 선수는 예, 룰들을 한번 살펴봤고 자, 이토 후타바 등반 시작했습니다. 자, 로츠루의 다이노 예. 왼손 저 홀드가 좀 생각보다 높아요. 네, 높이 있는 홀드이기 때문에 반대쪽에 있는 저 노란색 큰 볼륨 발에 또 반동을 함께 이용해줘야 되거든요. 네. 자, 거침없이 등반하고 있는 이토 후타바. 네, 역시 이토 후타바 선수 잘하고 있습니다. 하이존까지 획득했고 바로 탑을 향해서 두 손을 모아줬습니다. 자, 완등입니다. 이토 후타바 첫 시도에 완등을 해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25점 첫 문제에서 획득을 하게 됩니다. 첫 문제는 뭐 많은 선수들이 예, 잘 풀어내고 있는데요. 네. 이번 콤바인 볼더 같은 경우에는 8명의 선수가 결승에 올라왔고요. 4명의 선수가 1번 루트를 붙은 다음에 그리고 다섯 번째 선수가 나올 때 1번 선수가 다시 2번 루트로 붙게 됩니다. 그렇죠. 자, 아까 그 로츠루 선수의 점수는 좀 예, 수정이 지금 된 것 같네요. 첫 번째 예, 25점으로 수정이 됐습니다. 약간 오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2번 문제 조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로츠루 선수. 네. 저희 경기 일정이 10시부터 여자 컴파인 볼더 결승 경기가 시작이 되고요. 자, 이 반동이 클수록 사실 또 몸이 그만큼 쏠리게 되잖아요. 네. 상단에 있는 홀드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슬로프 홀드라서 저 홀드가 이렇게 둥글게 파져 있지만 가장 이제 체중이 밑으로 그 걸릴 수 있는 부분을 잘 찾아줘야 합니다. 네. 딱 정확히 잡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네. 네, 1분 남았습니다. 로츠루. 로츠루 선수도 이번 대회 단일 이 볼더 종목에서 동메달 획득을 했고 16살이거든요. 2006년생 지금 결선 올라온 선수들 중에 가장 어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가장 컨트롤에 가까웠으나 지금 이번에 잡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남은 시간 30초. 최소 존 포인트라도 지금 예, 획득을 하고 넘어가야 될 텐데요. 로츠루 선수 한 번 더 갑니다. 네, 자, 좀처럼 예,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홀대 좀 좌측으로 손이 들어가는데 요 전시도처럼 중앙과 약간 오른쪽으로 좀 더 치우쳐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 문제에서는 러츠르 선수 점수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번 문제가 조금 이제 변별력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아,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이제 다음 선수들이 도전을 이어가겠습니다. 일본의 다니 나츠키 선수. 다니 나츠키 선수가 1번 문제 나오고 우리나라의 오가영 선수 2번 문제 풀겠습니다. 자, 오가영 선수 어떻게 풀어나갈지 한번 볼까요? 네, 자, 지금 위치 괜찮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시도에는 잡지 못했지만 지금 이 감을 계속 살려서 다음 시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니 나츠키 선수는 뭐 주로 리드에서 많이 알려진 선수입니다만 역시 볼더도 점점 더 경쟁력을 갖춰나가고 있는 일본 선수입니다. 2003년생이고요. 네. 오가영. 아, 네, 오가영 잡았습니다. 선수 좋습니다. 네, 자, 지금 저 위치. 자, 로우존을 지나고 있는 오가영 선수입니다. 네. 좌측에 발이 있고요. 네, 자. 자, 큰 키로 좀 밀어주면 어렵지 않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가영 선수가 뭐 클라이머 치고도 굉장히 큰 키죠. 네네. 169cm의 키고요. 네. 지금 결승에 나온 선수들 중에서는 큰 키에 속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양발 걸어주고 있는 오가영. 자, 탑까지. 그렇죠. 예, 이렇게라면 잘 뻗었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마지막 컨트롤만 잘해주면 됩니다. 자, 무게중심 버팁니다. 오가영 선수 한 손 더 뻗을 수 있습니다. 자, 자, 일단 물러났습니다. 네. 네, 침착하게 가면 됩니다. 지금 최대한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 그립 중에서도 찾아내서 네, 네. 자, 양손 다 이렇게 되면 완등이죠. 탑 홀드를 잡았습니다. 오가영 선수 두 번째 문제. 앞에 이제 두 선수가 굉장히 고전을 했던 문제인데 오가영 선수가 멋지게 완등을 해냅니다. 첫 번째 관리에서 경기 펼치고 있는 선수 1번 선수에게 이제 주목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가영 선수도 뭐 이 클라이밍 기술도 상당히 좋고 네. 네, 밸런스를 상당히 잘 유지하는 선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아직 어리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많이 다듬어질 거고 체력 그 근력도 더 올라올 것 같아서 아주 네,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가영 선수가 두 번째 문제 완등을 해냈고요. 네, 2022 IFSC 스포츠 클라이밍 아시아 선수권 대회가 펼쳐지고 있는 잠원 한강공원 특설 경기장입니다. 굉장히 좀 이번 주 날씨가 계속 좋아서 좋은 환경에서 선수들이 대회를 치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가을 날씨에 지금 선선하고 또 해가 쨍 비치지 않는 그런 날씨에서 선수들이 또 좋은 경기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뭐 약간 구름이 있긴 하지만 선수들 뭐 등반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좋은 날씨입니다. 자, 오늘 여자 컴바인 결선 볼더부터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볼더는 지금 보시는 이 벽에서 진행이 됩니다. 총 4개의 문제가 나와 있고 한 문제 한 문제 선수들이 어떻게 풀어나가는지를 보는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볼더는 현재 8명의 선수가 결승에 올라와 있고 네, 4개의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각각의 존과 탑에서 포인트를 얻는 그런 경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1번 문제를 일본의 다니 나츠키 선수가 풀고 있는데 이 볼더에서 점수를 얻는 것은 두 개의 존, 로우 존과 하이 존이 있고 지금 이제 탑이 있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탑까지 완등을 해낸 타니 선수는 이렇게 되면 첫 번째 문제에서 25점을 획득합니다. 네네. 존과 탑에는 각 옆에 숫자가 써 있는데 그 숫자가 얻을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로우 존까지 가면 3점, 하이 존까지 가면 6점, 그리고 탑까지 완등하면 25점. 각 25점으로 네 문제니까 볼더 네 문제 총점 100점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볼더에서는 적은 시도 횟수 안에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시도냐 두 번째 시도냐 이게 시도가 늘어나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네. 각각 25점이 만점이지만 시도 횟수가 늘어날 때마다 한 번에 0.1점씩 차감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대한민국의 서채현 선수 차례인데요. 첫 번째 문제 도전을 하고요. 네. 2번 문제는 지금 이란의 엘라지 레카비 선수가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뭐 순서대로 이제 선수들이 한 문제 한 문제 풀어나가는 방식이고요. 서채현 선수는 뭐 이번 대회에서의 성적도 상당히 좋고 특히 리드에서 단일 종목 리드에서 금메달을 차지했는데 볼더에서도 어제 이제 컴바인 준결선이 있었는데 상당히 잘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리드와 볼더 합산으로 지금 1위로 결승에 진출을 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어제 이 준결선에서 볼더는 전체 2위였던 서채현 선수인데 리드에서는 뭐 압도적인 네. 1위였고 자, 첫 문제도 한 번에 지금 완등을 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퍼펙트 클리어였고요. 그렇습니다. 네. 한 번의 시도만에 완등 그리고 25점의 포인트를 얻고 내려갑니다. 네. 이렇게 한 번에 예, 한 번에 성공하면 딱 25점 만점을 얻게 되는 거고 이렇게 네 문제를 다 풀면 100점 만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제 두 번째 존, 예, 이 하이 존을 왼손으로 잘 잡아줬고 마지막 동작도 아주 깔끔했네요. 네. 이란의 엘라지 레카비 선수가 두 번째 문제 풀고 있는데 결선에 올라온 8명 선수들 중에 가장 베테랑입니다. 89년생 레카비 선수인데요. 이 2번 문제를 지금 앞에 다른 선수들이 조금 어려워했었는데 우리나라의 오가영 선수는 2번 문제에 완등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스타트라고 되어 있는 파란색 두 줄 그리고 밑에도 파란색 두 줄이 있는데 네. 이곳에 양손과 양발을 위치를 시키고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네, 지금 볼더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에서부터 그 다음 동작이 코디네이션 더블 다이노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양손과 양발을 그 시간차를 이용해서 다음 홀드와 그 다음 홀드까지 가야 되는 무브입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고난도 다이노입니다. 예, 다이노라는 것은 이제 이런 다이내믹한 움직임을 말하는 건데 오른손을 뻗으면서 바로 이제 그 위에 있는 홀드까지 왼손으로 잡아줘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오른손 잡고 왼손. 네, 이 왼손이 참 위치가 까다롭습니다. 네, 네. 그쵸, 안에 미끄러울 수 있기 때문에 선수는 자신의 등반 시간 안에 직접 브러시즈를 하면서 홀드에 있는 초크를 또 제거해 줄 수 있습니다. 네. 4분의 등반 시간, 한 루트마다 4분의 등반 시간인데 지금 이제 레카비 선수는 1분 남았습니다. 등반 시간 안에 뭐 시도 횟수는 제한이 없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횟수가 늘어날 때마다 0.1점씩의 점수 차감이 있습니다. 네. 하단에 보이시는 것 같이 이제 존 포인트를 획득 여부 그리고 탑 포인트 획득 여부가 표기가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좌측에는 총 얻은 점수가 포인트로 표시가 됩니다. 예. 지금 이제 일본의 고이케 선수가 1위로 30.6점 나와 있는데 첫 문제는 예, 그 색깔이 꽉 차 있죠. 완등을 해낸 거고 두 번째 문제는 두 칸이기 때문에 하이 존까지 갔다고 예,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탑이 25점, 하이 존이 6점이니까 31점인데 네, 31점 예, 시도 횟수에 따라서 0.4점이 차감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레카비 선수가 하이존까지는 갔는데 예, 마지막 탑까지 찍지는 못하면서 이번 문제에서는 6점, 여기에 이제 시도 횟수 한 번에 0.1점씩 차감이 되겠습니다.
자, 앞서도 저희가 뭐 봤는데 이번 문제가 상당히 좀 까다로워 보입니다. 네, 네. 특히 스타트 부분에서 첫 번째, 그러니까 로우 존 포인트를 얻는 동작이 쉽지 않았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 동작에서도 탑 포인트에 손을 모으는 동작도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첫 순서였던 고이케 하나 선수가 이제 3번 문제에 도전을 합니다. 3번 문제에 도전을 하고 2번 문제는 일본의 아오야기 미야 선수가 나와 있습니다. 일본의 고이케 하나 선수입니다. 자, 지금 3번 문제는 이 큼직큼직한 볼륨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네. 특히나 이제 경사가 좀 가파른 3번 루트입니다. 그렇습니다. 거의 135도의 각도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일본 두 선수도 자, 아오야기 미야 선수도 이 다이노 콤비네이션 동작 조금은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자, 3번 문제 이 거의 매달리면서 진행을 해야 하는 각도이기 때문에 중심 유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네. 지금 손의 그립도 좋지 않고 여기에서 발이 먼저 떨어지게 되면 또 상체의 부하가 커지면서 손도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큰 움직임을 만들지 않고 차근차근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오야기 미야 선수 잘 올라섰네요. 컴비네이션 동작 성공하면서 이제 로우존을 지나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볼더 문제는 워낙 이제 철저하게 보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 직전에 공개가 됩니다. 경기 직전에 공개가 되고 선수들에게 루트 파인딩 시간이 잠깐 주어지거든요. 네. 선수들은 경기 이전에 그 격리 존에서 대기를 하다가 경기가 시작되면은 매트 위로 올라와서 네. 각 문제를 2분씩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경우에 선수들이 서로 상의도 하고 그 시작 폴드를 만져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공유하기도 합니다. 아오야기 선수가 완등에 성공했습니다. 2번 문제. 2번 문제 완등자는 우리 오가영 선수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아오야기 미야 선수가 탑 점수를 획득했고 그 이제 루트 파인딩 그 시간을 잘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선수들한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시간이고요. 이 시간에 자신의 이제 경험과 뭐 홀드에 대한 갖고 있는 지식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네. 어떤 방식으로 어떤 무브로 풀 건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등반을 하는 4분이라 주어지는 시간 좀 짧기 때문에 이 시간에 충분히 고민하고 예. 또 방법을 찾아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오야기 미야 선수가 1, 2번 문제 모두 완등하면서 현재 점수 49.7점 1위에 올라 있습니다. 총 네 문제에서 뭐 좀 변별력이 있겠습니다만 이 볼더가 100점이고 또 리드에서 100점이 추가적으로 있기 때문에 또 뒤집을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런 이제 점수를 취하는 시스템은 볼더와 리드 종목의 점수 간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인데요. 네. 그래서 이제 컴바인 경기에서 볼더 100점 만점, 리드 100점 만점 이렇게 해서 두 경기의 점수를 합한 것으로 성적을 내는 그런 방식을 취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스포츠 클라이밍이 뭐 지난 도쿄부터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되면서 좀 경기 방식에 대한 논의가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원래 스포츠 클라이밍은 그 암벽을 오르는 것, 어려운 루트를 오르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암벽을 빨리 오르는 것, 스피드 종목으로 분화가 되었고 네. 또 볼더와 같이 이렇게 높이는 높지 않지만 굉장히 다이나믹한 문제를 푸는 그런 볼더 종목도 굉장히 많이 발달된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그 세 종목을 하나의 이제 올림픽 종목으로 하고자 하니 지난번과 같이 컴바인 방식, 이제 리드, 볼더, 스피드의 컴바인 방식을 취하게 되었고 네. 다음 대회에서부터는 스피드가 단일 종목으로 빠지면서 이렇게 리드와 볼더의 컴바인 종목으로 네. 올림픽 종목으로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보고 계신 이 컴바인이 다음 이제 파리 올림픽에서도 정식 종목으로 진행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또 잘 눈여겨보시면 다음 이해하시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러츠로 선수 이제 3번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토 후타바 선수가 2번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중국의 로츠루 선수는 2006년생 만 16살로 지금 결선에 올라온 8명 선수 중에 가장 어린 선수고요. 그럼에도 지금 볼더 세계 랭킹 17위까지 올라와 있는 뭐 아주 세계적인 유망주입니다. 네. 3번까지 선수를 치고 있는 중국의 루즈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번 대회 기간 동안 자, 투타바 선수의 다이브 네. 성공이 되네요. 네, 몇 번의 시도 끝에 그리고 잡았습니다. 로우존. 네. 로우존 3점 획득하고 이제 다음 하이존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자, 왼손을 뻗어주면서 네. 네, 오른발 올립니다. 네. 밸런스 좋습니다. 자, 탑까지 지금 네. 충분히 손이 닿습니다. 네. 쉽게 이제 탑홀드의 좋은 부분을 지금 찾아내면서 빠른 시간 안에 양손을 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토 우타바 선수 두 번째 문제도 잘 풀어냅니다. 이토 선수가 볼더 세계 랭킹 현재 4위. 그동안 또 뭐 많은 국제 무대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던 일본 최고의 클라이머 중에 한 명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예, 두 손을 모으면 앞쪽에 있는 심판들이 예, OK 사인을 주거든요. 예, 네. 그러면 예, 확인하고 선수는 내려오게 됩니다. 자, 이 3번 문제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로츠루 선수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사실 이 큼직큼직한 이 볼륨에 잡을 데가 어디가 있을까 싶은데 선수들은 또 그걸 찾아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벽의 각도는 한 135도 정도 되고 여기에 다양한 모양의 볼륨 홀드들이 붙어 있으면서 네. 벽의 각도를 좀 더 다양하게 만들어주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두 개의 그 동일한 모양의 지금 볼륨이 붙어 있는데 오른쪽이 로우존 포인트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두 문제 모두 완등한 이토 우타바 선수가 49.9점으로 현재 1위. 예. 차감 점수도 거의 없었습니다. 딱 한 번의 시도가 더 있었고 로츠루 선수 3번 문제 현재 로우존 점수까지는 획득을 했습니다. 네. 정말 스포츠클라이밍은 선수의 지금도 굉장히 중요한데 로츠루 선수가 1번 문제는 또 쉽게 한 번의 시도에 완등을 했었는데 네. 2번 문제와 3번 문제 현재 좀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점프를 해봤는데 네, 이렇게 주어진 4분의 시간이 모두 지나갔습니다. 로츠루 선수 3번 문제에서는 로우존 점수까지만 획득을 합니다. 로우존까지 가면 3점, 하이존까지 가면 6점, 그리고 탑까지 완등을 하면 25점의 점수가 주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 오가용 선수가 이 3번 문제에 도전을 하겠습니다. 앞서 루트 파인딩 시간은 있었지만 예, 한번 다시 머릿속으로 그려보면서 예, 우가영 선수가 등반을 시작합니다. 네, 적은 시도 횟수라면 충분한 시간이 4분이라는 시간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고 자신의 방법으로 또 포인트를 차근차근 획득하면서 올라가는 예. 것이 좋습니다. 다니엘 아츠키 선수가 2번 문제 도전하고 있습니다. 네, 오가영 선수 지금 첫 시도에 로우 포인트 획득했고요. 예. 자, 지금 오른손으로 로우 존을 잡고 있는 오가영 선수 여기서 네. 네. 자, 다음 위로 진행하는 방법은 좀 다시 한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선수들이 이제 로우 존에서 지금 왼손과 오른손이 동시에 나가는 방식을 시도를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이때 이제 왼발이 굉장히 밑에 위치하고 있음으로써 그 상단으로 도약하는 힘을 좀 주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대한민국의 오가영 선수 2004년생 아직
고등학생이죠. 네. 예, 인천 무학 정보고 재학 중인데 지금 뭐 최근에 국제 무대에서 성적도 상당히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세계 유스 챔피언십에서 리드 3위를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은 특히 최근에 이제 전국체전도 다 참가를 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번 대회 좀 체력적인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해요. 네. 바로 이제 일주일 전에 울산에서 있었던 전국체전을 모두 뛴 선수들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다음에 또 일주일간 경기가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모두가 좀 우려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가영 선수와 또 서치현 선수 그리고 남자 선수들까지 매우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의 쉬는 날 없이 매일같이 지금 경기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오가영 선수 다시 로우존까지는 무난하게 왔습니다. 네. 자, 바로 왼손 뻗어보는데요. 자, 저 이제 보이지 않는 작은 홀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홀드에 이제 작은 피스 홀드가 있는데 지금 그 홀드를 바로 손으로 사용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 피스 홀드라는 건 정말 작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잡는다는 느낌보다는 거의 약간 꼬집는 듯한 느낌으로 네. 예, 잡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루트를 잘 살펴보고 있는 오가영 선수. 를 충분히 풀면서 다시 등반 시작합니다. 남은 시간 50초. 자, 다니나스키 선수는 지금 예, 밑에 홀드를 먼저 두 손으로 잡고 예, 이런 식으로 올라가네요. 네, 다니나스키 선수가 키가 작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바로 더블 다이노가 어려웠고 네. 하단 홀드에서 양손을 모으고 다음 홀드로 가는 그런 방식을 취했습니다. 네. 자, 이런 식으로 같은 문제라고는 해도 선수들마다 풀어가는 방식은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다니나스키 선수가 본인만의 방법을 찾아내면서 완등에 성공했습니다. 자, 오가영 선수는 예, 여기서 세 번째 문제 도전을 마무리합니다. 이런 것도 이제 볼더를 보는 재미인데 선수들마다 뭐 개성이 다르고 각자의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루트를 낼 때 루트 세터들이 이 볼더를 어떤 방식으로 풀지에 대한 그런 팁은 가지고 있지만 네네. 선수들이 꼭 그 방법만을 통해서 완등으로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자, 우리 오가영 선수는 예, 3번 문제 로우존 점수 3점까지 획득을 하고 마무리했습니다. 자, 3번 문제 아직까지 좀 많은 선수들이 높이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엘라지 레카비라는 선수가 3번 문제 도전을 하겠고 우리 서채현 선수 2번 문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서채현 선수 첫 시도에서 일단 역시 더블 다이노. 우리 국제적인 선수들은 이 문제를 물론 처음 접하는 거기 때문에 첫 시도에 완벽한 그 무브를 찾아내기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빠른 시간 안에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풀 수 있는 무브를 찾아내고 그거를 직접 함으로써 네. 적은 시도 안에 루트를 완등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자, 한 번 더 갑니다. 서채현. 위쪽에 있는 그 둥글게 파여 있는 홀드를 어떤 식으로 잡을지 예, 그게 이제 관건인 것 같아요. 네. 자, 서치현 선수. 오. 자, 조금 다르게 시도를 해봤고요. 예, 지금 코디네이션 동작이 아닌 약간 스티킹 무브를 해보려고 시도를 해봤습니다. 네. 서치현 선수는 리드에서는 뭐 세계 랭킹 1위까지도 올라가 봤던 선수고 현재도 2위에 올라있는데 볼더 랭킹도 지금 10위까지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많이 끌어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자, 이 오, 예. 일단 안정적으로 안착했습니다. 네. 오, 서치현 선수.
네, 손으로 버티면서 와, 하단 와, 홀드. 와. 아. 자, 좀 창의적인 해법인데 역시 위쪽에 있는 홀드가 조금 멀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무브를 이제 코디네이션으로 하려면 오른쪽에 있는 발 홀드, 그러니까 발 볼륨 홀드를 조금 더 도약을 하기 좋은 위치로 뒤져줘야 되거든요. 네. 자, 다시 갑니다. 서채연 선수. 잡아주네요. 네. 자, 풀어냅니다. 서채연. 그렇습니다. 아, 역시 본인만의 스타일대로 올라왔습니다. 자, 이런 방법으로 시도한 선수는 서채연 선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시도 횟수 늘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하이 존까지 잡고 있는 서채현. 네. 초크를 조금 더 묻히고, 네, 왼손으로 하이 존 잡아내면서, 자, 네, 오른발 안정적인 곳으로 지금 올라왔습니다. 네, 여유 있게 탑을 획득합니다. 서채현 선수였습니다. 아, 멋진 등반입니다. 네. 서채현 선수가 스타트 부분에서 좀 고전하긴 했지만 상단 부분은 강한 손가락과 또 유연성으로 충분히 이 루트를 완등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굉장히 이 돋보이는 문제 해결 능력이었습니다. 스타트 구간을 잘 넘긴 이후에는 뭐 고칠 것이 없었죠. 네. 아, 초크 여유까지 서채현 선수가 두 번째 문제 완등에 성공했습니다. 자, 레카비 선수의 도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 레카비 선수 로우존까지는 획득을 했고요. 서채현 선수는 두 문제에서 49.5점을 획득하면서 현재 3위입니다. 네, 레카비 선수 여기서 도전 마무리했습니다. 네, 아직까지 여자 문제 3번 푼 선수가 없습니다. 다들 지금 하이존까지도 아무도 가지 못했습니다. 루트마다 뭐 어느 정도 난이도 세팅이 돼 있는데 3번 문제가 오늘 가장 어려워 보이네요. 네. 볼더는 뭐 어쨌든 출제자가 있고 약간 문제를 푸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 의도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선수들은 지금 4개의 문제를 가지고 경쟁을 하고 있지만 네. 우리가 또 주변에서 제일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클라이밍 중에 이 볼더링이고 네. 많은 실내 암장에서 여러분들이 쉽고 또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네.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자, 4번 문제 고이케아나 선수인데요. 4번 문제는 거의 이제 벽이 직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경사가 없는 거의 직벽이고 둥근 볼륨들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자, 여기에서는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경사가 없기 때문에 본인의 신체를 잘 이제 유지하면서 올라가야 되는 루트인데 자 하이존까지 왔고 코이케아나 선수 올라오면 이제 탑이 보입니다. 네, 네 왼발 걸어줬습니다. 양손을 네. 예 뻗어줍니다. 코이케아나 4번 문제 한 번에 완등하면서 25점을 획득했습니다. 네. 네 개의 문제 중에서 세 개의 문제를 현재 완등했습니다. 네. 자, 3번 문제 아오야기 미아 선수 지금 앞에 선수들보다 더 높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하이존까지 획득을 했고 이제 탑이 보입니다. 네, 바로 다음 홀드죠. 자, 왼손 미끄러집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순서였던 고이케아나 선수는 58.6점으로 4개의 볼더 문제 모두 완료했습니다. 58.6점으로 가장 먼저 네 문제 완료한 고이케아나 선수고요. 네. 현재 점수는 선수들이 이제 문제를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나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네. 최종 점수가 아니고 3번 문제, 4번 문제까지 풀어야지 최종 점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볼더가 100점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제 리드에서 또 100점 걸려있기 때문에 총 200점 만점으로 이 컴바인 결승은 순위를 가리게 됩니다.
볼더 100점 중에 이제 58.6점을 고이케아나 선수가 얻었고요. 아오야기 미야 선수 지금 3번 문제에서 처음으로 하이존까지 획득을 했습니다. 네. 스타트 4개 포인트에 양손과 양발을 위치시키고 시작합니다. 네. 아오야기 미야 선수 2003년생입니다. 볼더 랭킹 전체 19위. 네, 체력적으로 부담이 많은 무브이기 때문에 네. 이 전 시도에서 무브를 성공했다고 할지라도 지금 체력이 좀 빠진 상태에서는 이 무브도 성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자, 조금 더 과감하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남은 시간 30초. 네, 바로바로 진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양발을 모아보는 아오야기 미야. 네. 아, 이제 좀 체력이 빠지죠. 네. 그래도 아오야기 미야 선수가 3번 문제 처음으로 예, 하이존 점수 6점을 획득을 했습니다. 볼더가 뭐 사실 다 어려운 문제들인데 아, 여기서 밸런스 상당히 잘 유지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탑도 눈앞에 있었는데 예, 손을 뻗을 때 중심을 잡지 못했습니다. 자, 이제 4번 문제에 로즈루 선수 그리고 3번 문제는 이토 후타바 선수가 풀고 있습니다. 네, 성큼성큼 가볍게 올라가는 이토 후타바 선수. 그렇습니다. 자, 지금 결선에 올라온 선수 중에 사실 볼더 최강자는 바로 이 이토 후타바 선수이기 때문에 3번 문제 어떻게 풀어가는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네. 중국의 로즈루 선수는 4번 문제 지금 거침없이 하이존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네, 양발의 위치 안정적으로 버티면서 자 이제 왼손 네 여기에서 왼발을 살짝 밀어주죠. 네, 자 왼손 먼저 잡고 네, 네 오른손까지 모았습니다. 네, 이렇게 정확히 컨트롤을 해야 득점이 인정이 되는 거고요. 네, 뒤에서 심판진이 이제 완등을 선언을 해줍니다. 네, 로즈루 선수 4번 문제 완등 성공. 아, 로즈루 선수도 뭐 지금 결선 올라온 선수 중에 막내라고 앞서 말씀드렸는데 등반은 상당히 침착합니다. 네. 원래 또 리드를 조금 더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런 컴바인 종목 이제 볼더와 리드가 합쳐진 종목에서 또 앞으로 또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로즈루 선수는 53점으로 볼더 마무리했습니다. 53점. 자, 이토 후타바 선수 자 굉장히 좀 다이내믹한 움직임인데요. 네. 양손이 이제 시간차로 들어가야 되는 거는 맞지만 네네. 그렇다고 왼손과 오른손의 시간이 너무 이제 벌어지게 되면 아. 지금 왼손이 컨트롤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오른손이 들어오지 못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왼손과 오른손이 시간차로 이동해서 홀드를 잡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양손이 거의 동시라는 느낌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루트를 탐색했던 이토 후타바. 자, 이 볼더 최강자인 이토에게도 상당히 어려운 3번 문제입니다. 자, 지금도 왼손 잡고 지탱이 되지 않습니다. 네. 볼더 세계 랭킹 4위 이토 후타바 남은 시간 40초
다시 출발합니다. 자, 양손 잡아주고 네, 지금도 미끄러집니다. 네. 로우조는 이미 획득을 했고요. 네, 지금 하이존이라도 획득하고자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지만 다시 시도합니다. 그렇습니다. 5초 남았습니다. 네, 이 도우타와 선수 3번 문제 등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도우타바 선수가 이렇게 어려워하는 문제가 별로 많지 않거든요. 네. 네. 지금 계속 왼손을 살피는 게 이 볼륨홀드가 그래도 까칠까칠한 그런 질감이 있거든요. 네. 여기에서 컨트롤되지 못하고 손이 계속 쓸리게 되면 이제 피부도 좀 벗겨질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아하. 여러 번 지금 미끄러지면서 손에 마찰이 많이 생겼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 오가영 선수 이제 4번 문제 출발합니다. 4번 문제 지금까지 선수들이 어렵지 않게 풀어줬고 네. 또 오가영 선수가 굉장히 키도 크고 유연하기 때문에 오가영 선수한테도 잘 맞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출발했습니다. 자, 이 4번 문제는 스타트 홀드가 이제 사지를 다 모아줘야 하는 네. 그 예, 라인이 4개가 그어져 있죠. 그렇죠. 네. 양손과 양발을 모두 다 이 하나의 볼륨 홀드에 위치시키고 다음 무브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이 스타트 홀드에 양손, 양발을 다 붙이면서 스타트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3번 문제는 일본의 타니 나스키 선수가 출발했습니다. 그래도 이 스타트 홀드가 좀 각이 있기 때문에 중심을 잘 잡아줘야 되겠어요. 네. 네. 자, 좋습니다. 오가영 선수. 위쪽에 있는 홀드를 왼손으로 잡으면서 바로 뛰어보려고 했는데 네.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이제 슬랩에 가까운 수직벽은 이제 과감한 동작보다는 전신의 밸런스를 잘 이용해서 또 컨트롤해 가면서 조심스럽게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네. 지금 양쪽을 비교해 보시면 3번 문제는 경사가 굉장히 심한 아까 130도 정도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4번 문제는 이제 거의 직각벽입니다. 네. 예. 더 좀 정밀한 컨트롤이 필요한 등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니나스키 선수. 네. 양손으로 잘 매달려 있었습니다만 발까지 지탱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 오가영 선수 조심스럽게 두 발로 일어섰습니다. 로우존 3점 획득했고요. 조심스럽게 왼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자, 왼발부터 가야 되는데 자 다시 한번 왼발 잘 붙이고 넘어가기 쉽지 않네요. 네. 자, 발 쪽으로 중심 조금 더 쉽습니다. 네. 자신의 중심을 이제 왼쪽으로 서서히 이동을 시켜야 되는 동작인데요. 네, 손의 그립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제 하체부터 그 발끝에다가 실어놨던 체중을 먼저 이동시키고 그리고서 이제 손이 떨어져야 하거든요. 네. 자, 30여 초 남아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두 발 모두 올리고 있는 오가영. 자, 바로 왼발 올라왔습니다. 네. 자, 하이존까지 손은 뻗었는데
정확히 잡아주지는 못했습니다. 우가영 선수 이렇게 볼더 네 문제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자, 3번 문제는 뭐 다니 나츠키 선수 역시 좀 어려워했습니다. 네. 굉장히 먼 다이노가 필요한 그런 무브였고 그래서 타이 나츠키 선수도 이 무브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우가영 선수. 네. 지금 저 보라색 홀드들도 딱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정해져 있거든요. 네네. 지금 약간 빛이 나는 부분이 잡기가 어려운 부분이고 또 흰색 초크가 묻어있는 부분이 선수들이 잡았던 또 그립이 좀 가능한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2022 스포츠 클라이밍 아시아 선수권 대회 여자 컴바인 결선 볼더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서채현 선수가 3번 문제 풀겠습니다. 네. 자, 서채현 선수가 좀 아무도 올라가지 못한 곳까지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4번 문제는 엘라지 레카비 선수. 가비 선수도 밸런스 상당히 좋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손 먼저 간 이후에 예, 오른발이 따라왔습니다. 하이존 점수까지 획득한 레카비. 예, 거침없이 진행합니다. 로우존 쪽에 오른발을 올립니다. 네. 아, 네. 지금. 자, 네. 인정이 안 됐어요. 아, 예. 네. 선수. 아, 예, 예. 레카비 지금 선수. 네, 신만 쪽에서 이제 아직 컨트롤이 완벽하게 되지 않았다라는 비수를 다시 해주고 있습니다. 네. 탑 홀드를 정확히 잡고 이제 본인의 밸런스까지 유지를 해야 완등으로 인정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클라이밍을 하는 선수들, 여자 선수들의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또 강하면서도 유연하고 부드러운 그런 우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스포츠 클라이밍이 정말 뭐 근력도 필요하고 지구력, 순발력 정말 많은 운동 능력이 필요한 종목이잖아요. 네. 서채현 선수 루트 파인딩을 좀 침착하게 다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서 각각의 홀드를 어떻게 잡을지 어떤 식으로 올라갈지를 다시 시뮬레이션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 풀리지 않은 무브 지금 하이존 포인트를 잡는 방법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고 네. 그걸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서채현 선수 다시 등반 시작했습니다. 발의 위치 왼발 지금 토훅을 걸어줬어요. 오가영 선수는 33.5점으로 예, 볼더 네 문제 모두 마무리했고요. 레카비 선수도 4번 문제 결국 완등을 해내면서 52.8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자, 다시 갑니다. 서채현. 자, 서채현 선수 이 다음 무브 과감하게 도전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좀 과감함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네. 아, 조금 짧았습니다. 네. 서채현 선수 3번 문제에서는 서채현 선수도 로우 존까지만 획득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3번 문제에서는 지금 8명 중에 7명이 로우존 포인트만 획득했고 딱 한 명만 이제 하이존까지. 하이존, 그렇죠.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네요. 네. 네. 레카비 선수는 아까 이제 완등 직전에 한번 실패를 했습니다만 네, 이번에는 정확하게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네, 4번 문제를 풀어냈습니다. 이 루트 세터들이 이 루트를 짜는 그러니까 문제를 내는 역할인데 사실
좀 어렵게 내면서도 선수들이 잘 풀어줬으면 하는 마음일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네, 다 이렇게 못 풀면 좀 아쉬울 것 같아요. 빈 도화지에 이제 문제를 내는 그런 과정인데, 대회가 있기 전에 며칠간 같이 합숙하면서 문제를 내보고 이제 검증하고 그런 과정을 계속 거치게 됩니다. 네. 자, 4번 문제 나와 있습니다. 아오야기 미야. 지금 양발 약간 불안했습니다. 네, 역시 선수들마다 자기의 이제 장점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좀 파워풀한 무브를 잘하는 선수가 있는가 하면 이런 밸런스에 강한 선수들이 있고 또 손가락이 강한 선수, 이렇게 각자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볼더링 경기가 바로 그 다양한 장점들을 각각 문제에서 끌어내는 그런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네. 가지고 있는 본인의 능력을 얼마나 적절하게 활용을 하는지, 예. 결국 그런 것들이 문제 해결의 능력이겠죠. 네. 자, 로우 존까지 잡고 이제 하이 존, 아오야기 미야. 네. 하이 존까지 잡았습니다. 네, 지금 하이존 잡으면서 아오야기 미야 선수가 가장 높은 점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탑까지 네, 손을 뻗었습니다. 네. 아오야기 미야 선수 현재 1위입니다. 이 밸런스 컨트롤이 아주 안정적인 등반이었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상체도 많이 발달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러면서 파워풀한 무브도 잘 하고 또 홀드에서 컨트롤 능력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저런 홀드가 약간 이제 광택이 나는 매끄러운 부분이 있고 조금 거칠거칠한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이 이제 어딜 잡아야 하는지 딱 나뉘어 있는 거죠. 네. 다음 일본의 이토 후타바 선수 4번 문제. 네, 프로시질부터 꼼꼼하게 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앞에 등반을 많이 하면 초크가 또 많이 묻기 때문에 꼼꼼한 프로시질부터, 예. 선수들이 또 직접 해야 마음이 편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미세한 부분이기 때문에 직접 그 필요한 부분을 브러쉬 재질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네. 자, 로우존을 두 손으로 잡고, 예, 왼손부터 뻗어주는 이토. 하이존 점수까지 얻었습니다. 네. 자,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오른발 위치 안정적입니다. 자, 왼발까지 걸어주고, 네, 네. 완등입니다. 이토 후타바. 이렇게 되면 이토 후타바 선수는 3번 문제만 제외하고 1번, 2번, 4번 세 문제 모두 완등했습니다. 역시 뭐 볼더에서는 아시아 최강자 중에 한 명인데요. 어렵지 않게 4번 문제를 풀어냈습니다. 네, 다니 나츠키 선수 4번 문제 출발합니다. 네. 이 컴바인 종목에서 일본 선수가 이제 4명이나 결승에 올라왔죠. 그렇습니다. 네. 뭐 아시아에서는 클라이밍 강국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 예. 저희도 많은 그 일반인들도 클라이밍을 좋아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선수풀도 다양한 그런 문화를 좀 저희도 좀 닮았으면 합니다. 네. 네. 많은 선수들이 해야지 또 잘하는 선수도 나오니까요. 그렇죠. 자, 다니나스키 선수 일단 루트 파인딩부터, 네, 등반을 시작합니다. 자,
지금 왼발을 저렇게 뒤꿈치를 걸어주는데요. 하체가 이제 안정감이 있어야 잘 버틸 수가 있잖아요. 네. 일단 떨어졌고요. 2022 IMSC 서울 스포츠 클라이밍 아시아 선수권 대회 오늘 대회 마지막 날입니다. 7차 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꼼꼼하게 브러시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볼더에서 1위는 아오야기 미야, 세 문제 완등, 그리고 3번 문제에서 하이존까지 획득을 하면서 80.4점을 얻었고, 네. 네, 이토 오타바 선수가 77.9점으로 2위, 노가영 선수가 33.5점으로 볼더 마무리했는데 이제 리드에서 또 만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니나츠키 로우존 잡고 이동합니다. 아, 부드럽게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이제 올라서고 있습니다. 네. 시간은 1분 남았고요. 네. 자, 로우존을 지금 밟은 상태로 올라오는데요. 네. 오. 네, 지금 손끝은 걸렸습니다. 네. 완벽한 자세로 네. 탑을 점령했습니다. 다니 나츠키. 네, 다니 나츠키도 네 문제 중에 세 문제 완등에 성공했습니다. 마지막 자세를 잘 유지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서채연 선수만 남아있죠. 서채연 네. 선수 마지막 4번 문제. 자, 약간은 긴장돼 보이는데 네. 이제 서채연 선수가 이렇게 포커페이스에 표정을 많이 하긴 해요. 네. 네. 2003년생 우리 나이로 이제 20살인데 이미 뭐 세계 정상급 클라이머로 자리매김을 했고 네. 특히나 서채연 선수는 뭐 리드에서 최강자이기 때문에 볼더에서 어느 정도 점수를 확보해두면 충분히 이 메달권 진입이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서채연 선수 마지막 4번 문제입니다. 자, 스타트 자세 좋습니다. 벽에 완전히 밀착하면서 중심을 잡는 서채현. 3번 문제까지 52.5점이었습니다. 자, 왼발부터 조심스럽게 이동합니다. 로우존 획득을 했습니다. 로우존에서 3점, 하이존까지 가면 6점. 네, 하이존까지 잡았습니다. 네, 굉장히 네. 부드럽습니다. 천천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탑 25점입니다. 네, 양손을 그렇죠. 완벽하게 모아주면서 서치현 선수 4번 문제는 한 번에 완등을 해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볼더에서 전체 3위로 올라가네요. 77.5점을
홀더 네 문제에서 획득하는 서재현 선수입니다. 네, 이토 타바 선수와 이제 같은 그 루트를 완등하고 포인트 존 포인트를 획득하고 했는데요. 네. 시도 횟수 때문에 0.3점이 지금 조금 더 모자랍니다. 그렇습니다. 시도 횟수가 이제 한번 늘어날 때마다 0.1점씩 차감이 되는데 어쨌든 서채현 선수 볼더 3위로 잘 마무리했고 네. 자 현재 전체 점수 보겠습니다. 네 문제에서 총 80.4점을 얻은 일본의 아오야기 미야 선수가 1위 그리고 77.9점의 이토 후타바가 2위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서채현 선수가 77.5점으로 3위에 자리를 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볼더에서의 점수와 잠시 후에 펼쳐질 리드에서의 점수 를 합산해서 최종 성적을 매기게 됩니다. 우리 뭐 리드에서 또 서채현 선수 또 오가영 선수도 좋은 성적으로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아시안 챔피언십 단일 종목 리드에서 서채현 선수가 1위를 하고 오가영 선수가 2위를 했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페이스라면 이 리드 경기에서 순위를 또 뒤바뀌는 그런 이변을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 또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서울 한강공원 잠원지구에서 펼쳐지고 있는 2022 IFSC 스포츠 클라이밍 아시아 선수권 대회 잠시 후에 여자 컴바인 결선 리드도 이어드립니다. 계속해서 함께해 주십시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원 한강공원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리드 결승 경기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아쉬워. We can sit around this and just put our like. Okay? I don't mind doing this. Yeah. Oh,
exciting and happy for other national competition climbers coming to the Seoul, and I'm really happy for that. I do my best.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은 눈치껏 해서 하더라고요. 자, 오른손 높게 드시고 오른손 다 높게 드세요. 다 하실 수 있어요. 네. 자, 딱 룰을 정해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비기거나 진 사람은 내리고 쉽게 생각해서 이긴 사람만 들고 있어요. 저한테 이긴 사람만 들고 있는 거예요. 자, 다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다 모이세요. 모이세요, 모이세요, 모이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오른손 들고 오세요, 오른손 들고. 빨리 오세요. 갑니다. 가위, 바위, 보. 이긴 사람만, 이긴 사람만 손 들고 있어요. 이긴 사람만. 주먹만, 주먹만. 가위, 바위, 보. 자, 가위만 들고 계세요. 가위만 계속해서 들고 계세요. 가위, 바위, 보. 속이지 마시고요. 주먹만, 주먹만. 지금 주먹 들고 계신 분 앞쪽으로 나오세요. 나오세요. 바꾸고 속이고 하시면 옆에 분들 다 알아요. 몇 분 정도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대로 올라오세요. 여기서 가위바위보 한번 할게요. 어차피 선물 많으니까 빨리빨리 해야지 여러분들 많이들 받아가실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시간 많이 끌지 않겠습니다. 올라오세요. No, no, no. 올라오세요. 자, 둘, 넷, 여섯. 정면 보시고요. 제가 뒤쪽에서 가위바위보 합니다. 오른손 높게 드시고. 자, 이긴 사람만 살아남는 거예요. 가위, 바위, 포! 자, 주먹만 담고 다 들어가세요. 주먹만 담고 한 명! 자, 노스페이스 티셔츠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선물 다 드려야 되니까. 시간 남아있어요. 오른손 높게 드세요. 빨리 오세요. 스태프분들 하셔도 돼요. 시민분들 하셔도 되고 여기 제 목소리 들리시는 분들 다 하셔도 돼요. 오른손 높게 드세요. 가위, 바위, 포! 아! 자, 보만 남고 다 손 내리시고요. 한 번 더 가위, 바위, 포! 주먹만, 주먹만, 주먹만. 가위, 바위, 포! 자, 이번에도 주먹만. 자, 올라오세요. 이분들도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티셔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오세요. 자, 몇 분이 계시죠? 두 분인가요? 올라오세요. 어머니, 네, 강아지도, 네, 애견, 우리 댕댕이 두 마리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어서 오시죠. 하나, 둘, 셋, 네 분인가요? 자, 정면 보고, 정면 보고. 자, 머리 위로 똑같이 가위바위보 어머니, 오른손 높이 내려주시고. 가위, 바위, 포, 주먹! 주먹이에요, 주먹. 자, 우리 한 분께 드리겠습니다. 어머니 되게 쿨하게 퇴장하시네요. 자, 그리고. 자, 이번에는 좀 더 다른 식으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대에 올라올 수 있는 용기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자, 나 게임에서 잘할 수 있다. 여자분 선착순 10분 올라오세요. 선착순 10분. 천천히. 너무 뛰지 말고. 오, 이렇게 올라오면 위험해요. 10명. 어, 이 정도로 사람들 파이팅 넘쳤나요? 보통 안 올라오는데. 네? 자, 오케이. 자, 여기 오신 분들까지. 한 줄로 앉아보세요. 앉아보세요. 눈치 게임 한번 가겠습니다. 둘, 넷, 여섯, 여덟, 열, 11명이에요. 11 외치면 탈락이고요. 동시에 외쳐도 탈락입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척 움찔해도 탈락이에요. 연습해보겠습니다. 눈치 게임 알죠? 1, 2, 알죠? 준비, 시, 연습, 시작! 이렇게 다 탈락인 거예요. 움찔했죠. 우리 지금 움찔했지. 탈락이 되는 거예요. 자, 본격적으로 합니다. 준비. 진짜 하는 거예요. 시작. 세 명 탈락. 하나, 둘, 세 명 탈락. 자, 어떻게 그 타이밍에. 네, 한 번 더 가겠습니다. 자, 세 명 탈락했으니까 8 외치면 탈락이에요. 둘, 넷, 여섯, 여덟. 8 외치면 탈락이에요. 자, 준비, 시. 2 탈락, 2명 탈락 들어가고요. 네. 오, 1 좋았어요. 자, 이제 6 외치면 탈락입니다. 6 외치면 탈락이에요. 준비, 시작! 어, 움찔, 2 움찔. 동시에 2 움찔이죠. 그죠? 같이 2 하셔서 2, 3에서 2 했어요. 네? 2 했죠? 움찔 같이 했어요. 들어가시고. 자, 이제 4 외치면 탈락입니다. 4. 자, 준비. 확실하게 딱 보조를 취해주셔야 돼요. 준비 시작! 탈락! 안녕히 가세요. 어, 이 두 분은 제가 봤을 때 한 번도 안 일어난 것 같은데요. 앉아있다가 거의 결승까지 왔어요. 등 맞대시고 가위바위보 하겠습니다. 가위! 바위! 보! 비겼어요. 한 번 더 가위! 바위! 보! 확인하세요. 승리하신 분. 네. 사이즈 어떻게 되세요? 스몰, 라지 사이즈입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모자 남아있는데 이번에는 남자분들 한번 할게요. 아, 잠깐만요. 남자분들 잠깐만. 다 올라오면 너무 많으니까 남자분들만 손 들어보세요. 가위바위보에서 한번 1차 예선하겠습니다. 자, 가위. 이 정도로 파이팅 넘치시네요. 남자분들 춤 시킬 건데 춤 잘 춰요? 춤 잘 출 수 있어요? 무대 올라와서 나 진짜 춤 잘 춘다 올라오세요. 남자분들 춤 잘 춘다 올라오세요. 진짜 춤 잘 춘다. 어, 댄스에서 안 돼요? 걸을 때마다 에너지를 되돌려주는 화분 플레이트가 있으니까 에너지는 받아. 자, 여러분들 아래쪽에서 좀 할게요. 교체를 해야 된다 해서 위험하다고 합니다. 자, 여기 잘 보여요, 여러분들? 남자분들 어디 있어요? 어, 춤 안 춰도 될 것 같아요. 이제 내려오세요. 자, 1차적으로 한번 예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아지면 안 되니까. 남자분들만 오른손 높게 드시고 예선전이라 생각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가위, 가위, 보! 주먹만 손 들고 계세요. 주먹만 손 들고 계시고요. 한번 더 가겠습니다. 가위, 바위, 보! 이번에도 주먹만 있어요. 네, 요분들 앞쪽으로 나오세요. 앞쪽으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먹 계속 내고 계셨어요? 아니에요? 어, 들어가시면 됩니다. 가위바위보로 예선이었어요. 네, 이쪽으로 오세요. 외국분들도 해도 괜찮아요. 나오세요. 몇 명이에요? 한 명, 두 명, 세 명. 또! 세 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좀 더 참가. 나 진짜 너무 선물 받고 싶다. 남자분들 중에서 나 진짜 오늘 안 받으면 집에 못 간다. 네, 됐어요.
나와보세요 이쪽으로. 몇 명인지 한번 볼게요.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무게는 좀 정리가 되는데 또 앞쪽으로 한번 서보세요. 야, 바닥에 선이 있으니까 선 조심해 주시고요. 오케이. 안 돼요. 여기에서 나 좀 운동 평소에 좀 많이 한다 있어요? 운동 평소에 많이 한다. 오케이. 스포츠 클라이밍 하고 있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힘은 다 좋겠네요, 그죠? 손 힘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좀 손 내리시고. 자, 시간 45분 선수 소개하면서 로또 파이 얘기해야 되니까 빠르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펀칭기 준비해왔습니다. 딱방으로 해서 딱 쳐서 가장 높은 점수 1등에게 모자 드리겠습니다. 괜찮죠? 순서는 제가 여기서부터 쭉쭉 가고 1등 안 되면 바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빠르게 가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 851점 나오셨어요. 지금부터 851보다 작으면 들어가시는 겁니다. 자, 준비, 시작! 파워라운드 끝나는 거예요. 825 들어가시고요. 빠르게 갈게요. 851이었나요? 시작! 863점 나왔습니다. 들어가시면 되고요. 863 외우고 계세요. 알겠죠? 863 시작! 851 들어가시고 탈락이에요. 자, 이거는 뭐 파워를 바라보면 탈락이에요. 오! 724 들어가시고. 자, 다음 분 825 들어가시고요. 몇 살이에요? 13살 6학년. 네, 712 887. 오, 평소 운동하세요? 887. 자, 준비 801입니다 현재 1등은 887. 우리 지금 몇 학년? 11살. 685. 자, 다음 분. 이 정도로 안 됩니다. 775. 여기서부터 이제 운동하셨다 싶은 다들 보겠습니다. 863. 887을 넘기셔야 돼요. 탈락. 손만 앞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시간 한번 보고 갈게요. 40분이니까 빠르게 가겠습니다. 탈락이에요. 오! 몸 상태를 보신데. 자, 우리 지금 몇 학년? 4학년. 아주 귀여워요. 준비 시작! 탈락이에요, 우리 친구. 자, 다음! 다시 한번. 이 정도면 여성분들도 이길 수 있어요. 712점. 다음 한 손으로, 한 손으로. 887. 동점. 옆에 계시죠. 동점. 자, 준비! 863. 다음 자, 825. 딱 보면 알아요, 느낌이. 오, 센데요? 811. 갑니다. 689점. 자, 어제 우리 외국분들. 카자흐스탄 선수 849. 아쉽고요. 자, 813입니다. 두 명! 자, 두 명! 둘다 드릴까요? 선물 어디 있지? 한번 볼까요? 둘다 줘도 돼요? 응원 열심히 하실 겁니까? 이분하고 같이 오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혼자 왔어요. 혼자 왔는데요. 누구라고 오셨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혼자 열심히 응원할 수 있죠, 그죠? 오늘 제일 응원하는 선수 누구예요? 서채연 선수. 얼마나 응원 목소리 한번 들어보고. 목소리 작으면 선물 없어요. 자, 준비! 서채연 선수 응원하는 만큼 자, 급소리로 준비! 시작! 화이팅! 오! 오케이, 좋아요. 선물 드리고 누구 응원하세요? 저는 그럼
오가영 선수에게 응원합니다. 오가영 선수에게 응원의 메시지 큰 목소리로 오가영 가자! 알겠습니다. 정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좀 더 재미있게 좀 이끌어 나가려고 했는데 그죠? 지금 여유치가 않습니다. 바로 저희 경기병 보고 나서 45분부터 여러분들 잠시 후에 이제 선수 소개와 함께 뮤트 파이팅 하고요. 오늘 리그 결승 경기 바로 펼쳐지겠습니다. 여자 선수들 먼저 경기가 순차적으로 펼쳐지는 겁니다. 좀 전에 볼더링 경기 참여했던 여자 선수 8명의 선수가 리그 경기병을 이제 오를 거고요. 과연 어떤 선수가 오늘 시상대에 올라갈지 여러분들 많은 기대와 응원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총 몇 명이 출전하고 알고 계세요? 몇 명? 몇 명일까요? 8명. 맞아요. 8명. 대한민국 선수 2명의 선수 있습니다. 오바영 선수와 서채연 선수. 여러분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카본 플레이트가 있습니다. 에너지는 받아야죠. 카본 플레이트와 에너지 플레이트. 여기. 여기를 봐주세요. 해야 되는데 이제. 자, 경기 스포츠 클라이밍 처음 접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처음 본다. 이번에 떠나서 처음 보는 경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분 계십니다. 여섯 분. 네, 그래도 계시기 때문에 경기 보는 방법에 대해서 정말 간단하게 기본적인 것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기 펼치는 경기벽이 리드 경기벽입니다. 그래서 리드 경기고요. 리드 경기고 쉽게 생각해서 제한 시간이 있어요. 경기 시간이 있고 그 경기 시간 안에 얼마나 저기 위에 탑까지 얼마나 누가 빨리 올라가느냐를 보는 경기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점수는 사실 좀 디테일하게 나오는데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면 최상단에 있는 홀드부터 아래쪽으로 30개의 홀드까지만 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홀드를 잡고 다음 홀드로 움직이는 유효 자세를 취하면 0.1씩 추가가 돼요. 네, 이렇게 생각하면 처음 보시는 분들이 힘들기 때문에 경기 시간 경기 시간에 6분이거든요. 6분 동안에 이 선수가 어느 위치까지 올라가냐, 높이 올라가냐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경기 중간 중간에는 뭐 선수들의 자세라든지 뭐 기술 그리고 선수 위치 그리고 탑에 올라갔을 때 뭐 완등이라는 이런 표현은 하질 않습니다. 제가 하질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면서 이 선수 여기 가고 있구나 서로서로 좀 얘기하시면서 응원도 해주시고 그러시면 돼요. 왜냐면 제가 말을 하게 되면 경기되어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다른 상대방의 경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대 대략적으로 이 선수 한 이 정도 갔겠는데 라는 힌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따로 장례 멘트는 드리지 않고요. 그냥 선수들을 위한 응원과 박수로만 계속해서 할 테니까요. 그때마다 선수들에게 박수 많이 보내주시고 응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제가 계속해서 뭐 말씀드리는 것보다 응원하고 화이팅 화이팅 외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외쳐주시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선수들에게 가장 큰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화이팅 유도 안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자발적으로 우리 선수들에게 화이팅 해주시고 소리 질러주시고 진심으로 응원을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8명의 선수 중에서 대한민국 선수는 2명의 선수 출전합니다. 오가영 선수와 그리고 서채연 선수 출전하는데요. 출전 순서는 오가영 선수가 세 번째로 출전합니다. 세 번째 출전, 그리고 서채연 선수가 여덟 번째 마지막 선수로 출전을 하겠습니다. 이 출전 순서는 준결승의 결과에 따라서 가장 성적이 좋았던 선수가 제일 8번의 위치를 하겠고요. 그리고 순차적으로 위치가 된다라는 거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보면은 가장 성적이 좋았던 선수가 아무래도 좀 기량이 좋
높겠죠. 그래서 좀 더 높은 위치 갈 겁니다. 하지만 경기라는 게 그날그날 또 선수 컨디션도 있고 네, 그날 또 멘탈 관리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몰라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네, 그래서 보시는 데 있어서 뭐 참고 정도만 하시고 우리 선수들 오늘 정말 탑에서 웃을 수 있도록 많은 응원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경기 어디에서 중계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SBS에서 생중계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나 뭐 이어폰 가지고 오신 분들 네, 있으시면 핸드폰 유튜브에서도 중계 해설을 같이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유튜브 들어가셔서 대한산업연맹이라고 검색하시면 채널의 중계 화면이 뜹니다. 제일 상단에 그 클릭하셔서 보시면 좀 더 해설 들으시면서 재미있고 디테일하게 경기 관람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오셔서 선수들에게 응원의 메시지 남겨주시면 제가 중간중간에 보고 아 괜찮다 하면 그 응원의 메시지 선수들에게 좀 읽어 주고 할 테니까요. 많이 많이 채팅글에 응원 메시지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022 IFSC 서울 스포츠 클라이밍 아시아 선수권 대회 잠시 후면 컴바인 여자 리드 결승 경기가 펼쳐지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준비가 됐나요? 네. 자, 2분 후에 50분이 들어갑니다. 선수 소개와 함께 선수들이 루트 파인딩을 할 겁니다. 자, 루트 파인딩 뭐냐면 처음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지금 경기벽, 이 결승 경기벽은 선수들이 지금 몰라요. 어떤 식으로 배치되어 있는지 선수들이 못 봤기 때문에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지금 격리 공간이 격리되어 있고 선수 소개와 동시에 나오면 그때부터 루트를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경기할 루트를 선수를 관찰하고 바로 격리 구역으로 다시 이동합니다. 네. 그래서 그 관찰하는 것을 루트 파이닝이라고 하는데요. 1분 후에 진행됩니다. 1분 후에. So the final round for women's league will start in about 1 minute. 자, 방송이 있기 때문에 방송 시간 맞춰서 지금 12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응원해 마음으로 오셨는지 응원하는 마음으로 오셨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박수 한번 함수 한번 보내주세요. 박수 한번 함수 할 수가 없어요.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 방송 시간을 늦춰서라도 이 정도면 진행할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박수 한번 함수 8명의 선수들입니다. 루트 파인딩 6분이 주어지겠습니다. 6분 동안에 전략을 잘 짜야겠습니다. 선수들 루트 파인딩 타임 is 6분이 3 female climber.
움직이는 유효한 자세를 취하면 0.1이 추가가 되겠습니다. 점으로 리드 종목 100점과 골드 종목 6점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골드링 경기는 끝이 났고요. 이제 리드 경기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여자 선수들의 리드 경기까지 모두 끝이 나면 남자 선수들 경기 예정되어 있습니다. 남자 컴바인 골드 결승은 2시 30분, 리드 결승은 4시 30분입니다. 자, 이제 선수들 루트 파인딩 시간 끝났습니다. 격리 구역으로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다시 서울 한강공원 잠원지구입니다. 2022 IFSC 스포츠클라이밍
아시아 선수권대회 여자 컴바인 결승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볼더 경기는 모두 마무리가 됐고 이제 8명의 선수들이 다음 리드 등반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앞서도 소개해드렸듯이 이제 볼더 100점, 리드 100점 합쳐서 총 200점 만점으로 컴바인 이 순위가 가려지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볼더링 경기를 마친 선수들은 100점이 걸려있는 리드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서채현 선수가 볼더 77.5점을 획득하면서 현재 3위, 그리고 우리 오가영 선수는 33.5점으로 8위. 리드에서 두 선수 모두 지금 페이스가 좋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서채현 선수가 2019년 리드 월드랭킹 1위, 그리고 2022년 리드 월드랭킹 2위로 현재 리드를 굉장히 주 종목으로 잘 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번 리드에서 잘 하게 된다면 메달권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대회에서도 먼저 펼쳐졌던 이 리드 단일 종목 대회에서는 서채현 선수와 오가영 선수가 각각 금메달과 은메달을 획득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간단하게 이제 종목 소개를 준비했는데 이 컴바인 볼더와 리드 두 종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앞서 보셨던 볼더는 이제 4개의 볼더 문제를 순차적으로 도전해서 각각 하이존, 로존, 그리고 탑까지 3개의 포인트에서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입니다. 로존에서 3점, 하이존에서 6점, 그리고 탑에서 25점 이렇게 획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각 문제당 25점 만점, 그래서 총 100점이 걸려 있습니다. 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또 시도 횟수가 늘어나면 0.1점의 차감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이제 탑에 오른 선수들끼리도 시도 횟수에 따라서는 약간씩의 점수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네. 보셨듯이 이 볼더는 선수들마다 각자 잘하는 그 장기를 잘 발휘하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좀 이 창의적인 또 해결 능력이 필요한 종목이고요. 리드는 이제 이어질 리드 종목인데 15m 정도로 세팅된 루트를 6분의 시간 안에 누가 높이 오르는지를 겨루는 방식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리드 벽이 세팅이 되어 있는데 또 한 번의 시도 또 동일한 조건에서 오르기 때문에 그렇죠. 끝까지 집중력을 유지하며 오르는 지구력이 중요한 종목입니다. 네, 온사이트 방식이라는 것이 이제 서로 모르는 루트를 한 번에 오르는 방식이기 때문에 다 이제 똑같은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이 리드의 점수 산정 방식은 보통 이제 45개 정도 내외로 홀드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위에서부터 30개까지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홀드입니다. 그래서 네. 예, 총 100점이고요. 상단에 15개의 홀드는 각 5점이고요. 예. 이하의 홀드는 각 2점과 1점으로 계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단의 홀드에서는 점수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네. 자, 볼더에서 58.6점을 얻었습니다. 현재 6위 고이케 하나 선수의 리드 등반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그 리드 루트는 지금 보니까 홀드 42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탑까지 완등을 하면 100점 만점인 거고요. 그러니까 13번째 홀드부터 점수가 들어갑니다. 13번째부터 42번째 홀드까지 총 30개죠. 네. 네. 화면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벽에 1이라고 써 있는 존과 2라고 써 있는 존이 지금 보이실 겁니다. 네네. 그래서 1이라고 써 있는 존 위쪽으로는 홀드당 1점이 그렇죠. 부여되는 구간. 네. 그리고 여기서부터 1점. 네. 2라고 되어 있는 부분 위쪽으로는 홀드당 2점이 부과되는 구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고이케 하나 선수 침착하게 등반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2라고 써 있는 구간으로 진입을 했고 여기서부터는 홀드 하나당 2점씩 획득을 하게 됩니다. 자, 리드는 또 이런 식으로 본인이 직접 줄을 걸면서 올라가는 방식이죠. 네, 선수들은 지금 이 경기 이전에 8명의 선수들이 다 나와서 6분의 루트 관찰 시간을 가졌고요. 네. 그리고 준결승 성적의 역순으로 볼더링과 마찬가지로 출전을 해서 한 명씩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조금 휴식할 수 있는 포인트에서는 또 충분히 체력을 보충을 해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편안한 자세에서 잠시 휴식을 취했던 고이케 하나. 볼더링 점수 방식과 이제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리드 같은 경우에는 상단에 배점을 크게 배치해서 상단에 올라갈수록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구간에서는 홀드 하나 잡을 때마다 2점씩 얻게 되고 결국은 이제 위로 올라가서 5점짜리 구간이 됐을 때 확실히 점수를 이제 올릴 수가 있는 거죠. 네. 1점짜리가 5개, 2점짜리가 10개, 그리고 5점짜리가 15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왼발로 잘 짚어주면서 올라왔고요. 여러분들 경기 보시면서 좀 긴밀한 해설을 좀 듣고 싶다. 네. 지금 양발의 위치가 상당히 안정적인데요. 네. 유튜브 들어가셔서 유튜브에서 대한사랑연맹으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 상단의 홀드 보시면 보이시죠? 네. 자, 이제 3번이라고 써 있는 구간부터는 홀드 하나당 5점씩 계산이 됩니다. 네, 선수가 이제 상단에 들어가면서 지금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하단에서 한번 확인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또 경사가 살짝 꺾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집중력 있게 밸런스 유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현재까지는 25점을 획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홀드 하나 하나당 5점이 계산되는 상단 부분입니다. 네. 자, 5점짜리 구간에 진입을 했습니다. 고이케 하나. 자, 지금처럼 이 클립 줄을 거는 동작도 정확하게 해줘야 되거든요. 네. 클립 포인트를 그냥 지나치면 이제 등반이 그대로 중단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오른발을 지금 걸어줬습니다. 네. 왼쪽으로 다음 홀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고이케 하나. 네. 살짝 뛰어오르면서 잡았습니다. 중심 이동이 아주 매끄러워 보이는데요. 이제 탑홀드와 탑 행거까지 보입니다. 아, 네. 네. 자, 고이케 하나 선수의 등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지금 한 55점에서 60점 구간까지는 왔던 것 같은데요. 네. 상당히 많은 홀드 남기지 않았고요. 예. 보시죠. 네, 약간 크럭스 구간이었던 런지 구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서 남은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을 한번 했고요. 그렇습니다. 자, 네. 네. 지금 오른손에, 이 부분이었었는데요. 예. 굉장히 작은 빗솔드를 지금 크림프 형식으로 잡으려고 하다가 아하. 버티지 못하고 떨어졌습니다. 네. 거의 손가락 한마디 정도로 버텨야 하는 작은 홀드인데요. 고이케 하나 선수가 리드 등반을 마무리했습니다. 지금 고이케 선수의 점수는 80점으로 예, 기록이 됐네요. 80점을 얻고 이렇게 되면 볼더 리드 합산 138.6점입니다. 고이케 하나 선수. 다음 주자 이제 중국의 로어츠루 선수가 나와 있습니다. 볼더에서 53점을 기록하면서 현재 7위. 로어츠루 선수 뭐 볼더가 주종목이긴 합니다만 리드에서도 세계 랭킹이 지금 40위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네. 또 16살이기 때문에 이제 공식적으로 지금 월드컵 등에 출전을 한 게 이제 올해부터였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데에 출전하지 않았는데도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네. 대표적인 중국 선수입니다. 2006년생. 보통 이제 국제대회가 만 16세부터 출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러츠루 선수 이번 2022 시즌부터 본격적으로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홀드가 이런 식으로 다 크기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잡는 방식이 다른 거잖아요. 네. 홀드를 이제 손가락을 아주
꼬집듯이 잡는 크림프, 그리고 홀드가 이제 좀 미끄러워서 크게 잡아야 되는 이제 슬로퍼 그립 등으로 네. 굉장히 다양한 홀드들이 있고요. 선수들이 이런 다양한 홀드의 그립을 잡아가면서 이제 팔에 오는 부하, 이제 펌핑을 이겨나가면서 높이 올라가야 하는 그런 경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클립을 할 때는 최대한 편한 자세에서 진행이 됩니다. 네. 자, 바로 왼손부터 올라가고 있는 러츠루. 점짜리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러츠루 네. 오른손으로 네. 매달리면서 양손을 모아줬습니다. 상단 구간은 홀드당 5점이 부여가 되고요. 네. 그리고 현재 점수 이제 30점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1점, 2점짜리 구간을 다 지나면 이제 25점이고 예, 그리고 이제 다음 5점짜리부터 30점씩 예, 네. 30점, 35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상단에 15개의 홀드가 남아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왼발을 먼저 지금 걸어줬습니다. 네, 오른손으로 밀면서 올라오고 있는 러츠루. 상단 부분은 약 105도의 각도의 벽이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서 홀드가 굉장히 작아지고 또 미끄러운 홀드들이 나오면서 선수들이 좀 더 긴장을 할 수 있는 구간으로 진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왼발에 지금 작은 홀드 걸리지 않았습니다. 자, 오른발로 지탱하면서 자, 지금 오른손으로 잡고 있는 홀드도 상당히 작습니다. 네. 자, 올라왔어요. 예, 올라왔어요. 자, 왼발을 잘 넣었네요. 여기서 여기서 이제 발이 미끄러집니다. 네, 발이 먼저 미끄러졌습니다. 아, 아주 뭐 침착하게 등반을 해줬는데 러츠루 선수. 네. 지금 70점이 되어 있는 홀드를 잡으려다가 떨어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출전 선수였던 중국의 로우시그 선수였습니다. 네, 이번 리드에서 러츠루 선수는 65.1점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여기서 0.1점은 65점까지 진행을 했고 그 다음 홀드를 잡으러 가다가 네, 떨어진 거기 때문에 플러스 점수 0.1점이 더 주어집니다. 네. 네. 같은 홀드까지 도달을 했더라도 다음 동작까지 진행을 한 선수가 조금 더 이제 점수가 붙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러츠루 선수의 합산 점수는 118.1점입니다. 118.1점으로 결선 마무리했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선수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오가영 선수가 리드 등반에 나섭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대회 이 단일 리드 종목에서 은메달을 차지한 우리 오가영 선수. 네. 그리고 2022 우리나라 국가대표고요. 네. 또 올해 세계 유스 챔피언십에서 유스 A 부분 리드 3위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대회 이제 마지막 등반이기 때문에 후회 없는 등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가영 선수 출발합니다. 이 발이 지면에서 떨어지는 순간부터 6분의 시간이 카운트다운 시작됩니다. 오가영 선수는 보면 등반 스타일이 상당히 시원시원한 것 같더라고요. 네네. 키도 지금 169cm로 기록이 되어 있는 이제 키 장신의 선수인데요. 네. 이런 선수가 시원시원한 등반 그리고 기초적인 손가락 근력 이런 것들 잘 키워낸다면 또 볼더링과 리드 모두 다 잘하는 선수로 더 크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33.5점으로 볼더에서는 8명의 선수 중에 8위였던 오가영 선수 리드에서 충분히 만회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보셨듯이 이제 리드에서는 위로 갈수록 점수가 커지기 때문에 상당히 좀 변별력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홀드 하나하나당 변별력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가영 선수 자, 살짝 물러나고 있습니다. 그립이 편할 때 충분히 휴식을 해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네. 이제 왼손으로 손가락을 넣어서 잡아야 하는 홀드죠. 네. 천천히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오가영. 저런 큼직한 구조물들이 이제 볼륨이라고 부르는데 네. 그 볼륨에 이제 작은 홀드들이 달려 있는 거잖아요. 네네. 이제 나무 목구조로 만들어진 우드 볼륨에 일종의 이제 손으로 잡기에 좋은 이제 거치기를 만들어 놨고요. 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조금 더 홀드로 이용하고 무브를 만들어내고자 이제 작은 빗솔드를 더해서 이 동작을 완성하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2점짜리 구간에 진입을 하고 있는 오가영. 천천히 양발을 옮겼습니다. 네. 네. 자, 지금도 오른손 손가락으로 넣으면서 잡아주고 있습니다. 네, 하단에서 먼저 상단에 있는 킥드로 클립을 합니다. 네. 손이 닿는 위치가 된다면 먼저 클립을 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죠. 네. 빨간색 둥근 볼륨으로 두 발을 모았고 자, 오른손 안정적으로 버텨주고 있습니다. 자, 잘하고 있습니다. 오가영 그렇습니다. 선수. 남은 시간 2분 40초. 시간도 충분합니다. 이제 5점짜리 구간으로 진입하고 있는 오가영. 네. 확실히 결승 경기다 보니까 이전 예선보다는 선수들이 굉장히 상단에서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왼발로 지탱을 하면서 네. 예, 클립도 정확하게 해줬고요. 굉장히 유연하죠. 자, 이렇게 거는 것을 이제 뒤꿈치 힐훅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그렇습니다. 지금 밑에 있는 것보다 지금 더 몸을 가까이 끌어당기기 위해서 위에 있는 홀드에다가 왼발 힐훅을 걸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왼발이 잘 버텨주죠. 네, 오가영 선수 안정적으로 올라왔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구간입니다. 자, 순위를 올리기 위해선 많은 점수가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오가영 선수. 자, 다음 클립까지 네, 좋습니다. 자, 지금 오른손으로 잡은 홀드는 정말 작습니다. 자, 양발 다 올라왔어요. 상단, 그렇죠. 그리고 네. 위쪽, 자, 언더로 잡아주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가영 선수. 있습니다. 자, 높이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자, 네. 몸을 비틀면서 다음. 자, 다음 홀드 잡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좋습니다. 오가영. 자, 버티고. 네. 자, 오가영 선수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방금 이제 오른손으로 잡았던 그 아주 작은 홀드가 80점대로 네. 가는 예, 홀드였는데 그렇습니다. 그 동작에서 이제 다음 왼손이 나가는 동작까지 지금 인정이 됐다면 이 리드 경기 점수는 오가영 선수가 그 80.1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점수가 지금 80점으로 올라갔네요. 80점. 네. 그 다음 동작까지는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아, 그래도 지금 어려운 구간에서 아주 신중하게 등반을 해주었던 오가영 선수. 네, 지금 오른손으로 잡은 이 홀드가 80점짜리. 네.
경기까지 점수가 인정이 됐고 그 다음 홀드로 진행을 아 이건 인정이 안 된대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오가영 선수의 총점은 113.5점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113.5점. 네, 그래도 오가영 선수에게는 뭐 후회 없는 등반이 됐을 것 같습니다. 네. 스포츠 클라이밍 아시아 선수권 대회 여자 컨바인 리드 결승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제 8명의 선수 중에 네 번째 선수 출전합니다. 이란의 엘라지 레캅입니다. 레캅이 선수가 볼더에서 77점을 얻으면서 4위에 올랐고요. 지금 6분의 등반 시간을 갖기 전에 약 40초의 루트 관찰 시간을 개인적으로 가질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시간을 충분히 활용해서 다시 한번 루트를 살피고 그리고 경기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레카비 선수 아까 볼더 끝나고 잠깐 쉬는 시간에 본인이 못 풀었던 볼더 문제 아쉬워서 혼자 나와서 다시 등반을 하더라고요. 네. 네. 결국 그걸 또 했고요. 했습니다. 네. 경기는 이미 끝났지만 본인이 다시 한번 등반을 또 시도하는 게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네네. 이제 다른 선수들 같으면은 한 30분 정도밖에 이제 쉬는 시간이 없는데 네. 그 시간을 활용해서 잘 휴식하고 리드를 준비할 텐데 아쉬웠던 그 볼더 문제를 다시 도전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집념이 있는 선수 같아요. 레카비의 리드 등반 시작이 됐습니다. 레캅이 자, 살짝 반동을 주면서 이제 첫 번째 1점짜리 구간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리드 볼더 컨바인 점수 이 점수제가 올해부터 이 국제 스포츠 클라이밍 연맹에서 도입을 했기 때문에 아직 뭐 선수들도 그렇고 익숙하지는 않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물론 리드 그 온사이트 방식으로 오르고 또 볼더링 네 개의 문제를 푸는 그런 경기의 운영 방식은 비슷하지만 이런 볼더에서 뭐 완등과 탑 홀드 같이 보이는 것들을 좀 수치화해서 네. 100점의 볼더 그리고 100점의 리드 점수를 합산하는 방식은 좀 올해 이제 후반부터 새롭게 도입된 방식입니다.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사실 볼더에서 몇 위를 했는지 또 리드에서 몇 위를 했는지 단순히 이제 그 순위를 곱해서 최종 순위를 매기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네. 조금 더 이제 리드와 볼더의 어떤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보는 입장에서도 딱 점수가 몇 점, 200점 만점에 몇 점 이렇게 나오는 게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쉬우니까요. 네네. 올해부터 새로운 포인트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뭐 다음 아시안 게임 또 올림픽에서도 뭐 약간 뭐 수정 보완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의 이제 점수제로 이어지겠죠. 네. 2점짜리 구간 들어왔습니다. 레카비 천천히 신중하게 등반을 이어나가고 있는 레카비 선수입니다. 네. 오른쪽 볼륨에 지금 오른발 힐훅을 걸고 있습니다. 다시 왼쪽으로 몸을 눕히면서 이동하고 있는 레카비. 레카비 선수도 지금 등반의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많은 경험이 있는 역시 베테랑 선수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네. 이번 이 컴바인 경기에 우리나라 김자인 선수는 출전을 하지 못했는데 이제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볼더링에서 이제 높은 점수 얻지 못하면서 이번 대회는 아쉽게도
이 컴바인 경기에는 참가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자인 선수가 리드에만 출전을 했는데 네. 리드에서 그래도 동메달을 획득을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김자인 선수가 이 아시안 챔피언십에서는 가장 오래 그 금메달을 딴 선수로 지금 기록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레전드로 불릴 만한 그런 선수로 이번 대회에서도 열심히 경기를 뛰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손을 충분히 풀어주고 있는 레카비 89년생 이번 결선 진출자 중에 최고령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5점씩 획득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네. 왼발 올라왔습니다. 네, 확실하게 밀면서 다음 홀드까지 진행이 됩니다. 네, 안정적으로 클립까지 진행이 됐고요. 네. 앞선 선수들이 그 떨어졌었던 구간이 다가올수록 같이 이제 긴장감이 올라갑니다. 그렇습니다. 남은 시간 1분 정도입니다. 엘라즈 레카비. 자, 천천히 두 발 모으면서 점프 왼손 잘 잡았습니다. 네. 네, 오가영 선수가 왔던 지점까지 이제 거의 도달을 했습니다. 자, 레카비 몸을 잘 비틀었고 네. 아하, 저 작은 홀드를 잡지는 못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레카비 선수는 75.1까지 기록이 될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도 굉장히 침착하게 차분하게 상단에 가서 그 펌핑이 좀 왔을 법한데도 굉장히 노련하게 등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75.1점으로 리드 등반을 마무리한 엘라즈 레카비. 총점 152.1점입니다. 현재 1위로 올라서고 있는 엘라즈 레카비. 자, 여기가 아주 좀 어려운 크로스 구간인 것 같아요. 8명의 선수 중에 이제 4명이 등반을 마무리했고요. 자, 오늘 뭐 많은 또 스포츠 클라이밍 즐기시는 분들, 예, 팬들이 오셔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돗자리에 뭐 캠핑 의자까지 준비성들이 다들 좋으시네요. 네. 컴바인 경기는 볼더가 치러지고 바로 이제 리드가 치러지기 때문에 이 선수들의 경기 모습 다 지켜보려고 오신 것 같고요. 네. 또 오후에는 남자 경기가 치러지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또 가족들과 즐기시고 경기까지 즐겁게 관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선수 일본의 아오야기 미야입니다. 볼더에서 80.4점으로 8명의 선수 중에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했던 아오야기 미야 선수. 자, 그렇기 때문에 리드에서도 뭐 어느 정도 성적을 거두면 지금 메달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오야기 미야도 볼더 리드보다는 볼더가 주 종목인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요즘은 대부분의 선수들이 두 종목을 다 집중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 종목의 경기는 많이 희미해졌습니다. 네, 이제 우선 올림픽에서 지금과 같은 컴바인 방식 리드와 볼더를 합산하는 컴바인 방식을 채택을 했고 네. 또 리드 클라이밍에서도 굉장히 볼더링에서 나올 법한 다이나믹한 동작들이 위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네. 리드 클라이머도 볼더를 많이 연습하고 볼더를 하는 선수들도 리드를 많이 연습을 해서 이 콤바인 종목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크로스로 이동시키고 있는 아오야기 미야.
지금 이제 1번 구간을 다 지났기 때문에 예, 5점 올라가 있고요. 2번 구간부터는 홀드 하나당 2점. 네, 네. 2점으로 10개의 홀드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점수가 집계가 됩니다. 아오야기 미아 선수 하나당 2점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털어내면서 다음 움직임을 계산하고 있는 아오야기 미아. 네. 지금 중앙 부분이 약 125도 정도 되기 때문에 네. 펌핑이 조금씩 쌓일 수 있는 구간입니다. 네. 화면상으로는 이 경사가 그렇게 가팔라 보이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예. 약간 이제 옆쪽에서 보면 굉장히 심한 경사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팔로 버티고 있을 때도 사실 굉장히 좀 힘이 들죠. 그렇죠. 네. 자, 양손을 편안하게 모아주고 있습니다. 아오야기 미아. 현재 25점을 확보했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5점씩 올라갑니다. 네, 비교적 뭐 짧은 시간 안에 여기까지 올라왔네요. 네. 5점짜리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네, 아오야기 미아 충분한 휴식. 벽의 각도가 바뀔 때 특히나 루트가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요. 네네. 네, 지금 손을 털어주고 또 양손을 모을 수 있는 구간에서 양손을 번갈아 가면서 털어주곤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음 클립 먼저 해놓고 움직이는 아오야기 미아. 60점까지 확보를 했습니다. 현재 2위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였네요. 네, 오른발을 한번 올려보려고 하다가 그냥 손을 던졌는데 이 부분 위에 홀드를 이렇게 확실히 컨트롤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또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선수가 다음 동작은 시도를 네. 했던 것 같습니다. 65점까지 이제 홀드 획득했고 다음 0.1점의 포인트까지 주어졌습니다. 65.1점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아오야기 미아. 네, 오른발을 지금 한 번에 올리지 못하면서 조금 자세가 어려워졌어요. 네. 자, 이렇게 되면 145.5점입니다. 리드 볼더 합산 145.5점으로 아오야기 미아 선수 이란의 레카비에 이어서 2위에 자리하게 됐습니다. 이제 3명 남았습니다. 일본의 이토 우타바와 타니나스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서채현 선수가 마지막 순서로 나서겠습니다. 자, 이제는 뭐 결국 홀드 하나로 메달이 결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등반의 과정 하나하나를 좀 유심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현재 선수들이 그 등반을 마친 구간이 꽤 비슷비슷합니다. 그렇죠. 최상단이었고요. 그리고 네. 홀드당 5점이 부여되는 그런 구간이었기 때문에 정말 홀드 하나하나 소중하고 이 5점, 5점 하나를 얻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본의 이토 후타바 선수 볼더 77.9점이었습니다. 77.9점으로 2위. 이번 대회 단일 종목 볼더에서도 금메달, 리드에서는 4위에 올랐습니다. 이 선수가 리드도 굉장히 좋아졌더라고요. 네. 현재 리드에서는 세계 랭킹 18위입니다. 이토 우타바 등반 시작했습니다.
리드는 흔히 이제 지구력이 많이 필요한 종목으로 알려져 있는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등반의 스타일에도 약간 좀 트렌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홀드가 40개가 넘기 때문에 선수들이 계속해서 홀드에 매달려 가면서 무게중심을 이동시키는 그런 무브가 제일 필요하고요. 네. 그래서 트레이닝을 할 때도 벽에 오래 매달리는 훈련, 그리고 작은 홀드를 잘 잡는 훈련,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지만 최근에는 이제 이 리드에 많은 볼더 동작들이 들어오면서 리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다이노라든지 또 굉장히 다이나믹한 무브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구간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예. 기존에는 사실 리드가 약간 좀 우직하게 높이 올라가는 종목이었다면 조금 더 이제 다양한 기술들이 많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네. 네. 자, 1점짜리 홀드들은 다 잡았고 이제 2점짜리에 들어갑니다. 이토우 타바. 화면 더 화면 보시면 점프가 나오고 있네요. 네, 뭐 크게 휴식 취하지 않고 바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이는 중간중간 이제 확보물 클립은 순서대로 선수가 이제 클립을 해야 되고요. 그렇죠. 이 순서를 이제 잊고 그 클립 포인트를 넘어가 버리면 그 곳에서 선수는 등반 종료를 해야 합니다. 네. 어제 열렸던 준결승에서 사실 우리나라의 사솔 선수가 아쉽게 그 클립 좀 미스가 나오면서 예, 개선에는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네. 그만큼 선수들이 이제 올라가는 루트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노련한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실수를 또 할 수도 있는 게 경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토우 타바 2점짜리 구간도 클리어가 됐습니다. 이제 다음 홀드부터 5점입니다. 5점짜리 홀드 앞에서 약간 휴식하고 있는 이토우 타바. 네. 이렇게 양손을 모을 수 있는 구간에서 다시 한번 루트를 살피고요. 네. 선수들이 이제 밑에서 루트 파인딩을 하고 등반합니다만 또 이렇게 올라와서 보는 느낌이 약간 다를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망원경으로 봤던 이제 밑에 각도에서 봤었던 홀드와 또 실제 위에서 보는 홀드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네. 그때 이제 생각했었던 경로를 약간 수정을 해서 오르기도 합니다. 올라와서도 이제 중간중간 다시 한번 루트를 탐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토우 타바 이제 리드 50점 확보했고요. 55점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4위입니다. 이토우 타바. 왼손까지 잘 이동이 됐습니다. 네. 네. 이 홀드 좋습니다. 쉽게 잡네요. 네. 3위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자, 2위까지. 네. 네, 점수 두 개의 지금 홀드 지금 오른쪽을 잡았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네, 80점 좋습니다. 부여하는 홀드 잡았습니다. 네. 자, 오른손으로 자, 팔꿈치가 지금씩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다음 동작 하려면 지금 바로 위치 옮겨 줘야 되거든요. 자, 다음 동작까지는 아쉽습니다. 80.1점으로 네. 마무리가 될 것 같네요. 이토우 타바 선수 그래도 지금 리드 최고점입니다. 네. 자, 그럼 스코어는 잘 돌파를 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80점이 되는 홀드가 워낙 작기 때문에 이 80점 홀드를 잡기 전에 얼마나 체력을 썼는지 그리고 얼마나 이제 손에 그림력이 남아 있는지에 따라서 다음 선수가 다음 동작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판가름 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다음 홀드 잡으려는 동작이 이제 0.1점으로 인정이 되면서 리드 80.1점입니다. 이토우 타바 선수 총점 158점으로 현재 1위입니다. 이제 두 명 남았습니다. 타니 나츠키와
서채현 선수가 남아있는데 예, 등반을 마친 선수들끼리는 또 등반에 대한 또 의견을 공유하고요. 네. 네. 저기서 이제 어떻게 올라가야 했을까 뭐 이런 거죠. 그렇죠. 일단 선수들은 완등을 하지 못하면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다니나스키 선수도 리드에 뭐 굉장한 강자입니다. 아, 볼더에서는 76.6점을 기록했고 이제 리드 등반 시작하겠습니다. 네. 2019년도에 이제 서치현 선수가 리드 세계 랭킹 1위를 했었는데요. 네. 같은 때 이 당시에 리드 세계 랭킹 3위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올해 2022년 세계 랭킹은 6위, 리드 랭킹 6위에 올라 있는 다니 나츠키 등반 시작했습니다. 다니 나츠키 선수가 이제 서치현 선수 같은 2003년생 만 18살이거든요. 네. 일본에서는 뭐 지금 이미 최고의 클라이머 중에 한 명입니다. 네네. 또 이 나이 또래에 잘하는 일본 선수들이 많이 있어서 그 자국 내에서도 경쟁이 굉장히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 결승을 하고 있는 일본 선수들도 4명 올라왔는데 다 2002년생, 2003년생, 뭐 2005년생 이렇습니다. 네. 아주 뭐 좋은 선수들이 끊임없이 배출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볼더에서는 76.6점으로 5위였던 타니 나츠키. 네. 타니 나츠키 선수도 볼더보다는 리드에 조금 더 강점이 있는 선수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키가 지금 152cm입니다. 네. 그래서 서치현 선수보다는 약 10cm 정도 작고요. 근데 가벼운 몸으로 지금 루트의 상단에 갔을 때 작은 홀드들로 구성되어 있는 구간에서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포츠 클라이밍이 뭐 신체 조건에 따라서 뭐 유리하고 불리하고 차이가 명확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네. 작은 선수가 유리한 동작이 있고 좀 큰 선수가 유리한 게 있고. 네. 그래서 꼭 작은 키와 큰 키가 뭐 어느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네. 말을 하기는 어렵고요. 선수들이 자기의 어떤 장점은 살리고 또 단점을 보완하는 그런 트레이닝을 하면서 완벽한 클라이머로서 이제 네. 성장해 가는 거죠. 자, 양팔 크로스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 타니 나츠키 선수의 등반을 보면 참 몸이 가볍습니다. 네. 그 우리의 전완근이 이제 손가락과 연결되어 있어서 손가락에서 부하가 걸리면 걸릴수록 이 전완근이 이제 펌핑이 가속화되고 또 젖산이 네. 쌓이게 되는데 또 여기에 부하가 적게 걸리면 적게 걸릴수록 그렇게 이제 펌핑이 되는 게 좀 지연이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가벼운 선수들은 또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피로를 좀 덜 느끼겠군요. 네. 자, 바로 왼발부터 올리면서 진행하는 타니 나츠키. 클립 자세 좋습니다. 현재 40점 확보했습니다. 네, 볼륨의 끝부분을 바롤드로 잘 이용하면서 네. 다음 홀드 잡았습니다. 자, 좋습니다. 왼쪽에 있는 홀드로 조심스럽게 중심을 이동하고 있습니다. 네, 오른발 벽에 붙이면서 네, 네. 올라옵니다. 살짝 멀어 보였는데 런지로 잡았습니다. 네. 자, 바로 왼발 올라오네요. 거침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니 나츠키 70점 확보했습니다.
75점 그리고 80점째 네, 이 홀드까지 네. 잡아냅니다. 자, 왼손 고쳐 잡고요. 네, 현재 2위로 올라서는 다니나츠키. 아, 네, 발도 지금 옮겨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자세가 편안해졌어요. 여기서 예, 클립까지 네. 충분히 할 수 있겠는데요. 자, 이 구간에 가장 안정적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이제 홀드 4개 남았습니다. 탑까지 홀드 4개입니다. 시간도 충분합니다. 벽에 완전히 붙어서 다음 동작을 준비합니다. 자, 왼손으로 네. 밀어주는데요. 자, 왼손. 오른손이 다시 한 번 갈 것 같은데요. 네, 자, 오른손 잡았습니다. 밀고 네. 올라옵니다. 자, 이 홀드까지는 처음 왔습니다. 85점. 자, 그리고 예, 90점째 이 홀드.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완등이 눈앞입니다. 남은 시간 30초 정도. 자, 네. 이 홀드는 손가락 끝을 걸었습니다. 자, 완등 정홀드까지 네, 탑을 아, 잡았어요. 야! 마지막 네. 클립 한 번에 안 걸렸어요. 자, 클립까지 해야 완등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시 네 걸어주고 있습니다. 네, 네 다니나츠키 선수 완등에 성공했습니다. 네, 이렇게 와. 완등 그리고 끝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100점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총점 176.6점으로 전체 1위로 올라서고 있는 다니나츠키. 대단한데요. 자, 이 초반 중반까지는 상당히 빠른 페이스로 올라오면서 네. 마지막까지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어요. 네. 그리고 상당히 이제 페이스 구간 그리고 마지막 동작까지도 이 선수에게 좀 유리한 동작들이 나오면서 네. 네, 잘 풀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네, 여기에서 몸이 돌아갔는데도 와. 이걸 컨트롤 해냈고요. 그렇습니다. 또 한 번에 클립이 안 돼서 좀 당황할 수도 있었는데 예. 잘 잡고 예. 그래서 한 번에 잘 안 걸렸죠. 예,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다니나츠키 선수가 176.6점으로 현재 1위. 이제 서채현 선수만 남아있는데 이렇게 되면 서채현 선수도 완등을 해야 금메달을 딸 수 있습니다. 네. 네. 서채현 선수가 볼더에서는 타니나츠키보다 약 1점 정도 앞섰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번 마지막 리드 이 결승 결과가 이 메달의 색깔을 결정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 대회 리드 단일 종목에서 이미 금메달을 획득했던 서채현 선수 2019년에 리드 세계 랭킹 1위였고 현재도 2위에 올라 있습니다. 자, 출발합니다. 서채현. 어제 준결승 경기에서도 서치현 선수가 굉장히 부드럽고 또 여유 있는 모습으로 완등하는 모습 보여줬었거든요. 네. 네, 자신감 있게 서치현 선수의 스타일로 등반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클라이머로서 서치현 선수의 좀 가장 큰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서치현 선수는 일단은 굉장히 그 연습을 많이 하는 선수고요. 네. 또 주변에서 이제 현재 국가대표 감독님이신 아버지랑 또 어머니가 잘 서포트 해주면서 네. 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강한 선수로 커 나가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뭐 정신적인 거, 그리고 신체적인 거 이런 것들이 잘 조합된 그 토탈 클라이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등반 과정이 사실 또 자신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
멘탈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서채원 선수는 뭐 전혀 흔들리지 않는 선수죠. 네. 그리고 이제 만 16살 처음 그 국제 대회 경기를 나갔을 때도 굉장히 그런 주변에 동요하지 않고 멋있게 등반하는 모습이 네. 정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착하게 이제 중반부로 접어들고 있는 서채현. 네, 모든 동작이 아주 매끄럽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2점짜리 구간을 넘어서 이제 다음 5점짜리 구간까지 왔는데 지금 뭐 시간 별로 안 썼습니다. 네. 아직 3분 40초나 남아 있습니다. 네. 아직은 하단 구간의 그 배점이 좀 작기 때문에 네. 순위가 많이 밑에 있지만 앞으로 등반해서 5점짜리의 홀드들을 네. 올라가면서 점점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부터 홀드 하나당 5점. 네. 본격적인 등반입니다. 서채현. 왼발 끝으로 짚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50점 확보했고요. 오른손 손가락 마디로 지금 걸어주고 있습니다. 네. 아직 여유 있어 보입니다. 서치현 선수. 그렇습니다. 잘 뛰어 올랐습니다. 자, 전혀 지금 무리가 없어요. 네. 서치현 선수 빠르게 자 70점까지 확보했고 다음 이제 80점. 네. 네, 좋습니다. 잘 잡았습니다. 자, 여기에서 클립해야죠. 네. 자, 일단 메달권으로 진입을 하고 있는 서치현 선수입니다. 홀드 하나 더 잡으면 은메달까지 확보가 됩니다. 네, 네, 서채현 선수 자, 좋습니다. 왼손이 먼저 갔고요. 네, 좋습니다. 네. 서채현 2위로 올라오고 자, 있습니다. 자, 아직 손가락 살아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자, 바로 진행하네요. 자, 자 전혀 거침없습니다. 마지막 동작 서채현 홀드 잡았습니다. 서채현 네. 자, 클립하면 끝납니다. 네, 잘했습니다. 네, 서채현 선수가 완득에 성공하면서 이번 아시아 선수권 대회 여자 컴바인 금메달을 차지합니다. 완벽한 등반이었습니다. 와, 시간이 지금 엄청 많이 남았어요. 네. 와,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네. 아, 완벽한 그야말로 압도적인 등반을 보여주고 있는 대한민국의 서채현 예, 역시 특히나 리드는 예, 최고 1인자답네요. 네, 정말 월드 클래스. 네,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 국가대표 또 세계 1위의 등반이다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뭐 저희가 크게 설명을 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무서운 속도로 올라갔습니다. 네. 아, 이 구간을 정말 많은 선수들이 어려워했는데 뭐 가볍게 잡고 그냥 진행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마지막 탑을 향해 가는 동작도 아주 뭐 예, 굉장히 안정적이었고요. 밸런스를 잘 유지하면서 네 깔끔한 마무리까지 서채현 선수 대단합니다. 대한민국 스포츠 클라이밍의 이제 뭐 간판이죠. 서채현 선수. 그렇죠. 예, 이번 아시아 선수권 대회 또 한강공원을 찾아주신 많은 팬분들 앞에서 최고의 등반을 보여줬네요. 네. 이렇게 리드 대회에서도 금메달 그리고 리드 볼더 콤바인 대회에서도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그렇습니다. 2022 IFSC 스포츠 클라이밍 아시아 선수권 대회 서채현 선수가 2관왕에 올랐고요. 종합 점수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채현 선수가 총점 177.5점으로 금메달 그리고 일본의 다니 나츠키 176.6점 은메달 이토 후타바가 158점으로 동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아, 서채현 선수의 뭐 정말 압도적인 등반이었기 때문에 우리 서채현 선수가 앞으로 정말 앞길이 더 창창하잖아요. 네. 아직 이제 어린 나이고 그럼으로써 계속해서 국가대표 팀으로 활약을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고요. 네. 또 같이 결승에 올랐던 오가영 선수도 16세로 어린 나이거든요. 네. 같이 성장하면서 이렇게 국제무대에서 또 많은 메달 따고 이 클라이밍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네.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서울 한강공원 잠원지구에서 2022 IFSC 스포츠클라이밍 아시아 선수권대회 여자 컴바인 결선 보내드렸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서채현 선수의 금메달 소식과 함께 중계방송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클라인코리아 도은나 해설위원, 저는 캐스터 이준혁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Sometimes it makes me kind of fresh out, but I don't want to think about results anymore, honestly. I just want to enjoy the great climber. It's so exciting and happy for other national competition climbers coming to the tour, and I'm really happy for that. I do my best. Carbon hiking, energy tech, no space.
이제 곧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땀 흘리는 시간에 개토리. 자, 선수들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Ladies and gentlemen, the flower ceremony for our medalists will start very soon. Let's welcome the medalists to the stage. 자, 선수들에게 여러분의 응원의 박수, 축하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The flowers will be presented by Director General Kong Jun-che, the Tourism and Sports Department of the Seoul Metropolitan City. 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고요. Bronze medalists. Futaba Ito from Japan. 네, 3위를 차지한 선수입니다. Futaba Ito. 네, 꽃다발이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Silver medalist Natsuki Tani from Japan. 자, 시상은 지금 간단한 플라워 세레머니는 서울시 관광체육부의 최경주 국장님께서 해주시고 계십니다. And the gold medalist 최경주 Republic of Korea. 금메달입니다. 대한민국의 서채원 선수입니다. 아, 아주 멋진 경기를 펼쳐진 서채원 선수. 리드 경기에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please celebrate today's medalists. 기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함께 기념 촬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플라워 세레머니 수고해 주신 서울시 관광체육부 최경주 국장님께도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플라워 세레머니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Two, one, two, three. So let's see you in front of the board.